자, 지금 시간이 20시 14분입니다. 미국장의 흐름은 선물이 다소 이제 눌려져 있는 0.3%, 0.2%의 눌림폭인데, 유럽 쪽은 플러스로 다 돌려놨어요, 지금. 아니, 이렇게 좋은 장이 세상에 어딨어? 예, 맹꽁이님. 예, 어서 오세요. 아니, 세상에 이렇게 좋은 장, 진짜 2007년 이후에 2003년부터 2007년까지 기준에서 이렇게 좋은 장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닥 못 느껴봤어요. 아, 진짜로 거짓말 하나 안 보태고 저는 이렇게 좋은 장을 진짜 오래간만에 겪어봅니다. 오죽하면 농담이 아니라 제가 그 오죽하면은 지난 8월 9월 이후에 저희 VVIP 회원님들 월 300만 원씩 내시는 분들께 혼이 나가면서 진짜 혼줄이 나가면서 고점을 안 잡아드려요. 오늘도 LG전자가 고점을 안 잡았어요. 아니, 윤정부가 못 잡아서 안 잡나? 8월, 7월, 뭐, 전부 고점 차익 실현 하다못해 신풍지약 상한가 이후에 그 다음날 전량 차익 실현 다 잡아드린단 말이야. 근데 지금은 주력주 기준에서는 고점 안 잡아드려요. 주력이 뭔데? IT, 자동차, LG화학에 LG화학. 또, 서비스 업종의 넷마블. 그리고 이제 의약품 쪽의 기준. 다만 이제 의약품은 약간 바뀐 게 있죠. 약간. 의약품은 약간 바뀐 게 하나의 기준이 의약품에 대해서 30% 비중까지 최대폭을 만약에 의약품을 좋아하셔서 최대폭을 채우실 경우는 30%까지 채울 수 있습니다라고 표현을 해드렸지만 예전에는 삼성바이오로직 30% 또 시즌 30% 이런 식으로 차익 실현 이후에 또 들어가고 했지만 지금은 어떻게 해요? 신풍제약을 20%만 채워놨죠. 제넥신 10%고. 한 종목의 30%를 의약품에 안 채우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은 이제 슬, 발을 빼겠다는 거, 슬. 예, 맹꽁이님. 예. BSH님, 어이, 오랜만이십니다. 어이구, 예. 그렇게 해서, 진짜 이 좋은 장에, 이 엄청난 장에, 예? 제발 좀, 함께, 제대로 된 수익 좀 내보시자는 거예요. 자, 몇 가지 이제 또 새로 오신 분들이 계시니 안내를 좀 해드리고. 네이버에서, 윤정두를 검색하시라고 그랬죠. 윤정두, 티용! 하고 검색을 하시면, 예? 여기에 유튜브가 이렇게 있어요. 유튜브로 먼저 들어오셔도 되는데, 유튜브로 먼저 가지 마시고, 이쪽 네이버에서, 그래야 윤정두가 누군지도 한번 보실 거 아닙니까? 유튜브로 오세요. 오셔가지고, 이렇게 이제 들여다 보시면은요, 뭐 오늘 기준에서도 어제도 마찬가지 현대공업 신성 ENG 어떻게 대처하시고 한화솔루션 또 CS윈드 어떻게 대처하시고 캔들의 기준 1탄 2탄 3탄 이게 또 클릭수가 바뀌었네 이게 이제 아마 다시 정리해서 올려놔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고 뭐 야간 특별 교육 방송도 요걸 다 디자인 바꾸면서 클릭수가 좀 줄어 있고 다 좋아요 다 좋은데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오셔서 한화솔루션, CS인데, 현대차, 뭐, 줌인터넷, 현대공업, 이런 종목 군들의 전략을 미리미리 좀 들으시라는 거예요. 유니온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에도 이래이래 요래요래 대처하십시오. 녹십자 MS도 이래이래 요래요래 대처하십시오. 줌도, 명문제약도 다 마찬가지죠. 오늘 기준에, 종목 군들이, 아, 별로 이렇게 제가 녹화를 오늘은 별로 못 해드렸네요. 원체 이제 또 우리, 급등주 마스터님, 세력대망님, 노란톡, 국민톡, 카카오톡에서 열심히 예, 전략 기준 잡아주시다 보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렇게 들어오셔서, 보시라는 거예요. 여기도 이제 오른쪽 화면 이렇게 보시면은, 이 카드도 이제 여러 개가 생성이 될수 있습니다. 하나가 아니라 쫙 밑에. 그렇게 해서 이게 이제 동영상만 연결되는 게 아니라 저희가 이걸 다 해드릴게요. 어떤 거? 홈페이지로 오세요. 교육 강의 보러 오세요. 라이브 강좌 들어오세요. 이렇게 다 누를 수 있게끔 만들어 드릴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동영상 미리미리 보시고 좋아요도 한 번씩 눌러주시고 카카오톡에서 윤정도의 주식 투시경 검색하시고 검색만 하시면 안 돼. 이것도 이제 이것도 조금 더 디테일하게 가야 돼. 검색만 하시면 안 되고 왜냐하면 검색하시면 사칭방이 많아서 지금 연 이틀째 사이버 수사대 또연 이틀째 카카오톡 그 서비스 센터 판교 가가지고 사칭방 지금 다 잡아내고 있어요. 고발 조치 다 하고 있고. 피해자가 생기면 안 되니까. 예? 그래서 윤정도의 주식 투시경만 검색하는 게 아니라, 1000명 이상 방. 예? 그 지금 보시면은 이제 녹십자 MS의 15.82%의 흐름인데, 5분봉 기준에서 이래 이래 요래 요래, 대처해야 된다.
그런 내용들을 전부 설명을 드리고, 응? 설정을 해드리고, 그리고 나서, 응? 기준점 잡아드리고. 결론은 녹십자 MS를 이 시간 이후부로 해서 재편입의 기준이 설정되지 못했어요. 왜? 주가 쭉 밀렸으니까. 근데 막연하게 따라붙는 그런 룰을 범하지 않을 거 아닙니까? 미리미리 보시고 대처하시면. 그런가 하면은 그 영상을 보시고, 이 영상을 보시고 함께 수익을 내시는 경우도 분명하게 발생이 되죠. 오늘 같은 경우에 상한가 아주아이비 갭에 대한 목표주가 설정 범위라든가. 근데 이제 지금 투자 경고 들어가 있는 상태예요. 주의를 해야 된단 말이죠. 지금 그리고 이렇게 해서 실시간 스트리밍 방송을 여러분들이 보고 계신단 말이에요. 62분이 들어와 계세요. 요거 지금 하트가 어우 창피해. 이거 하트 빨리 눌러주셔야지. 이거 어떻게 할 거야? 11개가 뭐예요? 빨리빨리. 빨리빨리 빨리빨리 눌러주시고 그렇게 해서 하트 눌러주시고 구독 눌러주시고 알람 신청하시고 그래서 장중에 실시간으로 종목 띠용하고 올라오면 여러분들이 스스로 그 종목 올라올 때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들이 그 띵동하고 올라왔을 때 그때 돼서 여러분들 스스로가 아이고 여러분들 스스로가 수익 기준 잡아내실 수 있는 동영상 교육 받고 그렇게 하셔야죠. 그래서 지금 추천추도 이렇게 조금씩 더 늘어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스스로 이렇게 조금이 아니라 스스로 기준 잡으셔서 빨리빨리 올려주셔야죠. 빨리빨리 올려주셔서 좋아요 눌러주셔서 윤정수도 기분 좋고 여러분도 기분 좋고. 자, 유튜브 이렇게 설명 끝냅니다. 두 번째 기준은 홈페이지로 오셔야죠. 홈페이지로 오셔가지고 여기 보시면 공식 홈페이지 이렇게 있어요. 이거 누르시든가 아니면은 이 밑에 조금 내려 보시면 윤정도의 주식 투시경 이렇게 공식 홈페이지가 또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어렵다 하시면은 여기다가 채팅창 위에다가 채팅창의 주소창에다가 윤정도닷컴 누르시면 돼요. 윤정도닷컴. 공식 홈페이지 이렇게 오시면은요 상한가 골드타임님 1 플러스 2개월 이런 게 어딨어? 1 플러스 1 플러스 1이지. 남의 거안 보나 벤치마킹 안 하시나? 응? 그죠? 세력대망 오픈 기념 이벤트 1 플러스 1 플러스 1 이런 식으로 뭐 한국경제TV에 와우넷을 가든 거기 가면은 많이 있잖아요. 남의 거. 그럼 남의 거라도 벤치마킹을 하든가. 그죠? 그리고 고객센터 전화번호 그 기준에 이 상품에 대해서 다 알려주셔야 그분들이 기준을 잡죠. 1 플러스 2개월도 있나 모르겠다. 나는 뭐내 상품 아니니까. 그렇게 해서 어떤 내용을 어떻게 할지 이 내용이 지금 뭐 어떻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게 뭐 내용이 뭐지? 난 모르겠어요. 내일 또 이제 우리 골든타임님께서 채팅창에 이제 어떤 뭐 여러 가지 교육을 잡아주시면 이거 뭔지 알고 누가 가입하겠어요? 보이스피싱인지 알지? 이렇게 돼 있으면. 근데 이제 들어오셔서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교육을 해주시는지, 리딩을 어떻게 해주시는지, 그 부분을 전화하셔서 문의도 한번 해보시고요. 또 JDI 세력대망 오픈 기념 이벤트, 또 우리 급등주 메스타님 같으신 경우에도, 3개월에 1 플러스 1 플러스 1 이벤트 다시 부활해가지고 3개월에 99만 원. 또 급등주 마스터님, 또 세력대마왕님 쭉 계시니까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요거 VOD 같은 경우도 9시간 교육강이란 말이에요. 9시간 교육강이. 오늘도 이제 중간중간 보여드리겠습니다만, 급등주 갭 거래량의 기준이라든가, 이게 9시간 동영상 플러스 VOD 드리고, 그 다음에 이것을 110만 원짜리 결제를 하시면 USB 14시간짜리 교육 USB 기초 교육까지 드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9시간 교육 플러스 14시간 교육까지. 와우. 그렇게 되죠? 그렇게 해서 요 교육 좀좀 좀 받으세요. 받으셔서 VOD도 있고 하니까. 응? VOD 또 자료집 다 나눠 드리잖아요. 그래서 지금 글쎄 잠시만요. 이거를 여러분들께 올려드려야 되는데, 지금 어떻게 돼 있느냐, 방이. 좀뭐안 보여서 제가. 잠시만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홈페이지에 오셔서 여러 가지 이제 상품도 좀 구경도 해보시고, 녹화방송, 제일 중요한 건 녹화방송입니다. 이 녹화방송 보시면은 어제 야간 교육도 있고요. 또 오늘 교육도 있고요. 전부 교육이 잡혀 있으니까. 그 교육의 무료 교육을 어제 거, 그 다음에 진짜 연휴 때 제대로 된 교육을 받아서 여러분들이 겁을 안 내시고 걱정 안 하시고
진짜 그잘 대처를 하셔서 수익을 내셨는지 그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런 교육도 좀 받아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저기 방송 원고 또 올려드릴게요. 방송 원고 부분을 오늘 교육할 내용이 이제 이 완성본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교육을 잡아드릴 텐데, 요 기준에 원고 자체도 받으시고, 그리고 이제 방송 끝나고 한번더 교육 자료 또 올려드릴 거예요. 또 올려드릴 건데요. 여러분들이 진짜 교육 많이 살 길이다라는 그런 슬로건을 여러분들 스스로가 머리띠를 하시든 컴퓨터 위에 붙여놓으시든 진짜로 능동적이신 흐름으로 대처를 하셔서 수익 좀 제대로 내십시오. 여기 보시면 어제 기준에 5일이죠. 어제 기준에 1시간, 2시간 가까이 트럼프 대통령 코로나19 관련 시황 부분부터 현대차 만도, 또 주민인터넷, 하나솔루션, 또 신테크 바이오 이런 종목군들의 기준점까지 다 잡아드렸단 말이죠. 자, 지금 그 방송 원고 한번더 올려드릴게요. 아마 아까 올려드리긴 했을 텐데 한번더 올려드리고, 그리고 방송 끝나고 교육 자료 좀 받고 싶다, 도서 자료하고 교육 자료 좀 받고 싶다 하신 분들은 출석 체크도 할겸 아유 윤정두가 그래도 최고다 701109 출석 체크 들어갑니다. 701109 카카오 TV 쪽도 좀 눌러주세요. 카카오 TV가 아니라 카카오톡 쪽에도 701109좀 눌러주셔서 여러분들이 그 능동적인 모습 보여주시고, 그리고 유튜브 쪽도 카카오 TV 쪽에도 또 좋아요도 좀 클릭해 주셔서, 그렇게 해 주셔서 저도 신나고 여러분들도 신나고, 저쪽 우리 카카오 TV 쪽은 지금 59분 접속해 계시네요. 그리고 유튜브 쪽이 66분, 그리고 우리 그 캐치스탑 쪽이 62분. 그럼 현재 기준에 한 180분, 190분 정도 들어와 계시네. 그죠? 오늘 카톡방에 새로 들어오신 분들이 100분인데. 그래서 그 부분 하여간에 저희가 최대한 잘 찾아오실 수 있도록 저희 자체적으로도 많이 노력을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뭐701109 카톡방에도 어느 방이 가장 열심히 잘 올려주시는지, 어유 1450분 방 오늘 오픈해놓은 방에도 많이들 또 눌러주시네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홈페이지 오셔가지고 요 무료 교육 어제 거또 주말 그 연휴 것도 이 제목 안 바꿔놨네. 아닌가? 9월 29일. 아, 여기 있구나, 여기. 오케이. 그렇게 해서 다 들여다보시고 교육 받으시고 또 상품 이렇게 보셔서 대처하시고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게 하시고 오늘 기준에 이벤트는 교육 상품은 요거 그 세트로 구매하시면 50% DC를 해드릴게요. 50%? 어떻게 해야 되지? 세트로 하시면 550만 원이잖아.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모르겠다. 교육에 의지가 있으신 분들은 전화해서 할인해 주세요라고 하시고, 오늘 기준에서는 이제 요 이벤트 1개월 가입하신 분들은 VOD 한 가지 하고 USB 지급해 드리고, 그다음에 3 플러스 요것도 이제 없앱니다. 시장 뭐 이렇게 좋은데 무슨 뭐 플러스 1개월 더 드려. 오늘까지만 방송 보신 분들만 플러스 1개월, 뭐 플러스 2개월 드리고, 그리고 요 세트와 USB 지급을 해드리겠습니다. 됐죠? 더 이상 이제 요 얘기는 안 드릴게요. 요거에 대해서도 일단 이렇게 좀그 올려드릴게요. 각 채팅방에 광고이긴 하지만 언짢더라도 좀 봐주시고, 교육 끝나자마자 교육 자료 다 올려드린다고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유튜브 참여하시는 방송 저 뭐죠? 저기 링크를 다시 또 올려드릴게요. 그래서 유튜브 방송 참여 특별 교육 방송 특등하는 종목에 그 비밀이 밝혀집니다라고 하는 부분을 다시 올려드리고, 방송을 이제 시작을 본격적으로 하겠습니다. 여기에 골뱅이를 넣어서 올려드려야겠다. 그죠? 골뱅이가 안 들어가서 모르시나? 자, 골뱅이 넣고 띠용띠용띠용 우리 그 VIP 방에도 어제 들어와서 잘 몰라 두 종목 올랐는데 오늘 네 종목 플러스 됐어요. 701109 이미숙 여사님 축하드립니다. 정확히 어떤 말씀이신지 못 알아듣겠지만 자, 가겠습니다. 시황 부분을 일부 한번 다시 바꿔볼까요? 10월 7일
기준의 시황, 트럼프 대통령 코로나 확진 시장 영향 제한적, 이제 뭐다 끝났죠. 트럼프 급하다 보니까 프럼프라고 써놨어, 트럼프. 그리고 오히려 이제 그 10월 7일 기준에, 그렇게 보시죠. 뭐, 경기 부양책, 미국의 경기 부양책에 대한 정치권 합의, 도출 기대, 뭐 이런 요인들도 이제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영국 총리 이제 확진 당시 변동성 제한적 뭐 이런 부분은 이제, 이제는 저 적어가지고 물고 늘어져서 윤정도 대박이죠. 이렇게 안할 테니까. 여기서부터 여기. 모든 악재는 각국의 중앙정부의 대책이 뒤따른다. 이런 건뭐 평상시에 계속 알고 계셔야 되고요. 금융시장의 흐름은 악재 내용에 민감하기도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차익실현 욕구 출회 및 중앙정부, 중앙은행의 부양책에 대해 민감하다. 아시겠죠? 그리고 금융시장 안정화 대책에는 최저금리 유지, 그 다음에 유동성 공급 등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파월 이전까지도 이제 트럼프 대통령, 현 집권 대통령에 대해서 사실상 허리를 굽혀버린 거죠. 본인을 임명해주기도 했고, 강성으로 버티고 있다가 결국은 금리를 내렸고, 그리고 지금의 기준에서도 2023년까지 금리 안 올릴 거다. 어지간해서는 이런 내용이 지금 당장의 기준에는 좋은 내용으로 작용이 됩니다. 다만 그것은 아주 좋은 흐름이 되진 않는다. 결과적으로 윤정부의 기준에서는 어떻게 된다? 금리를 올릴 만큼 경기가 좋아져야 된다라는 거를 강조를 드리는 거예요. 금리를 올릴 만큼 경기가 좋아져야 된다. 금리를 올릴 만큼 경기가 좋아져야 된다. 금리를 올릴 만큼 경기가 좋아져야 된다. 그래서 2003년부터 해서 시장은 511포인트에서 2000포인트까지 폭등 랠리가 나온 거고요. 그리고 시장의 기준은 2003년 기준에 어떻게 흐름이 연출이 됐습니까? 2003년 기준에 시장의 흐름에서는 2004년 6월부터의 금리 인상이 연출됐죠. 그러니까 지금이 그 바닥권에 놓여져 있고 이제 금리가 인상되면 폭등 랠리 기준이 잡힌다는 거. 얼마 전에 2015년 12월부터 금리를 올렸던 그 기준점에 흥분 상태가 인위적인, 제가 판단할 땐 인위적이라는 거죠. 인위적인 금리 인하 때문에 다시 주춤거리는 흐름이 연출이 됐는데, 뭐그 덕분에 다시 또 경기가 다시 지표 부분이 더 강화돼서 안정화되고, 그럼 더 긍정적인 흐름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금융시장 안정화 대책의 최저금리를 2023년까지 뭐 유지하겠다, 어지간해서는 유지하겠다는 내용이 당장의 기준에서는 좋지만, 저는 제가 볼 때는 대선이 지나자마자 경기에 대한 자신감의 표출로 금리 인상이 나와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쪽에 저는 무게감을 좀 두고 싶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렇게 되면 오히려 본격적인 랠리의 기준으로 설정이 될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금융 안정화 대책의 일환으로 공매도 기간 연장. 아, 이런 건뭐 아무것도 아니야. 이제 지워버려. 뭐 나중에 시간 되면 다시 설명을 드릴 텐데, 공매도 같은 소리. 시장의 그런 그 수준이 낮은 쪽의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버리세요. 공매도에 대해서 뭐 국민청원하자 이런 거 올리고 다니시는 분들, 이게 창피한 거야. 격이 다른 거야, 우리랑. 공매도가 시장을 조정을 유발시킨다, 말 같지도 않은 소리 어디서. 나중에 기회 되면 자세히 설명드릴 테니까. 공매도 때문에 시장이 안 좋아진다? 아니, 그렇다면은 선물 옵션 시장 자체를 없애야죠. 선물 쪽에 매도를 없애야지. 옵션 시장에 상품을 없애야지. 말도 안 되는 논리를 피고 있어, 어디서. 윤종도 앞에서. 파생 교육, 증권사 임직원 교육을 유일하게 진행하는 윤종도 앞에서 어디 감히. 이거 뺄게요. 뺐죠, 지금? 걱정하지 마세요. 윤종도와 함께라면 걱정하지 마세요. 시장 상황은 2020년 3월 코로나19 이후에 오히려 그 이전 대비 추세 강을 연출하고 있죠. 왜? 유동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화폐 가치 훼손이에요. 어제도 내가 깜짝 놀랐어요. 아유, 세상에나. 우리 그 재난지원금 1인당 얼마나 받는다고? 그 금액이 얼마인데 얼마나 받는다고라는 생각을 해요. 그 돈이 풀렸는데, 그 돈이 시중에 다 깔려버렸는데, 여러분들이 맛있는 걸 사드셨든, 그걸로 생필품을 사셨든, 어찌됐건, 지금 계속 시대가 어쩔 수 없이 부익부 빈익빈으로 가요. 여러분들이 빈익빈으로 가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의도 예산이 생기셨잖아. 어쨌든 뭐 재난지원금을 받았든 뭐가 됐든 급여가 올랐든 화폐가치가 훼손이 돼서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부동산 집을 사서 수익을 내시든 난 부동산은 몰라. 아니면 금융시장에서 아니 새우깡 같은 경우에 우리 어릴 때 100원이면 먹었는데 지금 뭐 얼마야? 한 1,000원 넘죠? 1,000원 넘나? 아니 그러면 농심이 시가총액이 10배 이상 돼 있는 게 맞죠? 그냥 단순 논리로. 초코파이 우리 때 100원이었던 말이에요. 100원. 빅파이 50원. 그럼 초코파이 100원짜리가 요즘에 할인해도 뭐 몇백 원 할 거 아닙니까? 그럼 당연히 오리온의 주가가 더 올라가 있는 게 정상이야. 근데 그게 지들만 올렸나 인기가 있어서? 아니잖아요. 그죠? 화폐가치가 훼손된 거죠. 사실상에. 그런 부분까지 감안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지금의 추세 강화 부분 굉장히 긍정적으로. 그리고 시장의 변동성이 안정화되고 있어요. 주도 업종의 변화가 옵니다. 그렇게 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의약품 쪽의 변동성은 이제 제한적으로 툭하면 상한가 랠리 없잖아 지금. 발 빼야지 우리도. 진풍제약 갖고 있지만. 그죠? 그렇게 하고 중기시황 뭐 부분에 있어서 중추세는 긍정적인 상황으로 글로벌 증시를 확인해보자. 미국, 유럽, 일본까지 또 대만까지 들여다보는 4분기 기준에 우리나라 증시 3,000에서 3,500. 아니 당연한 거 아니에요? 아니 2,600, 10%만 올라오는 게 2,600인데 그 2,600 해봐야 8월 달에 시장 변동성이 9% 나왔죠. 이번 달에 지금부터 10% 나오면 2,600이에요. 근데 2,600에 대한 부담 요인, 뭐가 부담 요인이 있어? 미국장은 다우지수가 2007년 고점 대비해서 100%. 또 S&P 500 지수는 2007년 고점 대비해서 200%. 나스닥 지수는 2007년 고점 대비 300% 이상. 필라델피아 반도체지수는 600%인가요? 어마어마하게 올라와 있는데 왜? 뭐가 무서운데? 우리나라 IT의 강세가 디커플링 상태에 놓여져서 삼성그룹주가 완전히 눌려버렸는데 삼성전자가 눌려버렸는데 이제는 그룹 오너에 대한 불확실성이 해소 국면으로 접어들죠. 그죠? 접어들어 있잖아요 벌써. 신병에 대한 자유로움도 형성이 되어 있고. 결론적으로 이러한 그 목표 추세 범위는 긍정적으로 놓고 보시는 게 맞아요. 다만 정정 불안이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가 별게 아니에요. 폼페이오 장관 우리나라 또 안아버리죠. 그다음에 저 중국의 왕이 뭐 저 직책이 뭐예요? 그냥 반도 온다 안 온다 지금 말 많죠 갑자기 또. 정책적인 부분의 불확실성, 정치적인 부분의 불확실성 부분이 우리나라 이제 진보 정부가 들어올 때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저도 진보를 좋아해요. 근데 금융시장의 기준에서는 진보가 미국의 민주당하고 부딪히게 되면은 부딪히는 게 아니라 민주당하고는 어울림을 가지고 가는데 미국의 공화당하고 지지율을 잡게 되면은 부딪히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공화당 정부 들어설 때 아버지 부시 아들 부시 또 이런 그 트럼프 대통령 때에 막연하게 우리가 막 손가락질하고 욕해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사실은 그 미국의 공화당 정부가 보수잖아요. 보수. 강한 미국을 표방하고.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제 부딪힘을 가져갈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 손치더라도 그것이 이제 글로벌 시장의 패닉으로 몰고 오진 않아요. 어찌됐건 우리나라의 진보와 저쪽의 보수. 근데 이게 만약에 이제 이번 그 선거 때 바뀌게 되면은 그러한 부분에 대한 디커플링. 미국하고 삐끄덕댔던 우리나라의 우방국이 미국이라면서요. 근데 미국하고 삐끄덕댔잖아요. 그게 뭐 폼페이오 장관이 일본을 가는데 얼마나 창피한가. 우리는 야 일본 애들 이 쪽발이더라 이렇게 욕을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그들보다 아 이게 뭐냐고 미국 애들한테 대접받는 게. 어찌됐건 그러한 부분이 시장의 지수에도 영향력을 주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정정불안이라는 부분을 표출하는 거고. 그래서 이제 미국의 대선을 앞둔 그 흐름, 대선 이후의 흐름, 또 일본의 뭐 아베 총리의 승리, 압승, 그게 이제 2007년도의 기준인데요. 그런 부분들이 시장에, 금융시장에도 엄청난 영향을 준 것이 맞다. 그렇게 해석하는 게 맞습니다. 결론적으로는 2019년 하반기 기준에서의 흐름, 불확실성 해소 부분으로 인식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2019년도 하반기 기준이, 그죠? 우리나라 기준에서도 디커플링이 나오는 기준. 근데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그것이 또 주춤됐고, 또 10월, 8월 달에도 또 주춤이 됐고, 근데 이제부터는 이제 더 이상, 뭐 오늘 장중 지정학적 리스크? 말도 안 되는 소리. 1차 핵실험 때 시장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죠? 아우, 끔찍했어요. 30대 중반이었던 윤정두가 그냥 겪어보지 못한 북한의 핵실험. 아우, 이 전쟁 나는 줄 알았어.
근데 지금의 뭐 무슨 뭐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했을 수도 있다 이런 내용 갖고 장중 변동성 그게 지정학적 리스크의 변동성입니까? 차익 실현에 대한 욕구가 터진 거지. 결론은 그 차익 실현 욕구가 추세를 깨트립니까? 아니지. 오늘 같은 날 차익 실현 하신 분들만 오히려 발만 동동동동 구를 수 있는 상황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결론은 글로벌 시장의 업황 개선에 따른 실적 호조세, IT 업종의 외국인 수급 이런 부분들 지켜보셔야 되고 1순위의 기준은 여전히 윤종근은 IT의 기준에서 주도 업종을 설정해 드린다. 이거는 이제 좀 이따 시황 차트 보면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간단하게. 그리고 실적 호조 시장 대표 업종 정책적인 기준 이런 부분에 이제 자동차를 넣어드린 거죠. 7년 만에 19만 원 돌파하고 7년 만에 사상 최대치 거래량 거래대금과 함께 고점 랠리를 펼쳐주는 쪽. 오늘은 눌려졌습니다만 땡큐한 흐름. 그리고 그 밖에 이제 그 실적이 펀드멘탈이니까 뒷받침 되는 업종군에서의 이 변화. 그것도 조금 이따 기억이 나면은 의약품 쪽을 같이 보여드릴 거예요. 셀트리온 같은 종목군들. 우리 셀트리온 수익을 다 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대처를 해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IT를 비롯한 실적 호조 시장 대표 업종 신고가 랠리 지속 가능 52주 또 사상 최대치 그죠? 그다음에 2000년 2020년 3월 이후 글로벌 증시는 월봉 기준 양봉 추세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다. 근데 왜 징징대고 웃냐는 말이에요. 여러분들 말고 채널 돌리면 그 전문가들 나와서 툭하면 뭐 아유 큰일 났어요 트럼프가 좀 그리고 소형주 잡주 상한가 가면 다 지들이 추천했다고 그럼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된단 말이죠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런 부분들은 조정에 대한 변동성이요 2000년 뭐요 대비 제한적이다 이건 뭐 의미도 없이 이제 조정 뭐 끝났는데 그죠 시세 분출의 강화 부분을 들여다볼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이뭐 일일 변동성 뭐10% 이상 터졌다 이런 것도 뭐또 트럼프 대통령 이것도 뭐 대공황 상태의 조정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추세 알아 해석하기 어렵다. 코로나19 확진 금융 스캔들 뭐 미중 분쟁 금융 스캔들도 말 많았죠. 뭐 헛소리하고 이상한 소리하고 결국은 지금 기억에도 없죠. 불과 이게 2주 전입니다. 2주 전. 금융 스캔들 때문에 유럽의 금융 스캔들 대형 IB 쪽에 난리 난 아우 본질적 악재 아닙니다. 부양책의 불확실성 부분도 이제는 오히려 이제 해소되는 국면으로 그렇게 해서 금융 외환시장 상품시장 부동산시장 유동성 랠리 중에 화폐가치 훼손 부분의 단기 추세 부분은 지속 강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는 부분 그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그리고 두 번째 기준에서 IT의 본격적인 시세 분출 기대 이것은 거래 대금 앤드 거래량의 확보 확인 이미 이제 뭐 IT 극대형주가 뭐뭐뭐 있어요 사실상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 다음에 삼성 SDI 시가총액 규모로 따지면 삼성전자 하이닉스 삼성 SDI 그리고 LG전자 삼성전기 그 다음에 이제 LG이노텍은 뭐 3조 7천억 분이 안 됩니다만 이렇게 해서 6종목 정도 LG 디스플레이는 업황이 안 돼서 쳐다도 보지도 않아요 그거는 2015년 이후에 쳐다도 보지 않습니다 황금 대바닥주 같은 소리 그걸로 여러분들이 그만큼 고생을 하셨으면 됐지 지금 뭐 하려고 대바닥주를 왜 보세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제 오늘 기준에서 뭐 이미 SJ 신고가 랠리는 지속돼 있었고요. 그리고 또 LG전자가 오늘 다시 52주 고가를 뛰어넘어줬고 꼬리가 달렸다 할지라도 수급 뭐 어마어마하게 뒷받침됐고 손바뀜이 있었고 결론적으로 이 흐름들이 시장의 지수견인차 역할을 할수 있는데 2600을 넘길 때는 어떤 업종이 기준을 잡아야 된다? 어쩔 수 없습니다. 지금 그 현재 기준에서는 전기전자 업종뿐이 없어요. 자, 코스피 지수의 흐름 월봉입니다. 월봉 놓고 보실 때 흐름에서 지금 요한 달, 8월 달의 변동이 얼마? 9%. 지금 현재 종가 대비해서 10% 움직이면 얼마? 2600을 돌파한다. 그럼 2600 돌파한다 그러면 아 우리나라가 원래 약한데 원래가 어디서 원래가 강원 내시예요? 어?
아우 이 아재 개그 이거 어떻게 할까? 썰렁한 아재 개그. 여기 보시면 2016년 종가 대비 2017년 11월 고점까지의 상승률에 우리나라가 전기전자 업종과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업종 똑같이 흘러갔고요. 그리고 26%의 강세로 나스닥에 이어서 두 번째의 강세를 띄워줬단 말이에요. 약한 나라. 아니에요. 우리나라가 미국 쪽의 흐름이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오른 것 같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제 100%의 기준이라는 거죠. 14,000원에서 7,000까지 그렇게 해서 50% 조정, 그 다음에 7,000에서 14,000으로 다시 100% 돌파. 그게 2013년도에 돌파한 거죠. 그리고 우리나라는 2011년도에 저걸 돌파한 거예요. 그리고 14,000에서 28,000까지 되게 많이 올라온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퍼센테이지는 얼마? 100%. 그래서 로그 차트로 보시면 요런 흐름이 나옵니다. 요런 흐름이 뭐다? 그냥 뭐 요거지 뭐. 근데 요쪽은 뭐다? 나우지수의 기준은 주가 평균 방식. 30개 종목에 그냥 평균치만 따지는 거예요. 종목별에. 응? 그런가 하면 이제 S&P 500 지수는 우리나라 코스피 200 지수처럼 500개 종목의 기준이죠. 이쪽의 흐름은 더 많이 올랐어. 더 많이. 어마어마하게 올랐어. 예? S&P 500 지수는 다우지수보다 이 2007년 고점 대비해서 월등히 더 올라왔죠. 뭐1600 기준 잡는다 해도 150% 이상. 그리고 나스닥 지수는 뭐 상상을 초월하게 올랐죠. 왜? 산업이 바뀌었잖아요. 산업혁명이라고 어제 써주셨는데 산업이 바뀌었잖아요. 어떻게 바뀌었길래? 산업이 기술주가 IT 거품 났을 때 하고는 다르게 여러분들 잘 아시는 유튜브라든가 넷플릭스라든가 그것뿐만 아니라 아마존 인터넷 쇼핑몰의 흐름 IT 거품 났을 땐 경매 그 정도 경매 사이트 이베이 요 정도에 국한되어 있다 한다면은 종합 쇼핑몰의 기준. 그래서 이 나스닥의 흐름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의 연동된 폭이란 말이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의 변동폭에 특히 2015년 금리 인상 시기에 바닥 찍고 2016년 이후에 돌렸을 때 예전에 공화당 정부에서는 그 엑슨모빌이 시가총액 1위를 했어요. 전통 에너지 업체가. 근데 지금은 애플이 시가총액 1위, 아마존이 뭐 2조 달러를 넘기는 시가총액 뭐 이런 기준. 그렇게 되면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의 흐름, 또 삼성전자가 언제부터 반도체예요? 삼성전자의 실질 매출의 규모는 절반 이상, 상당 부분이 누가 했어요? 모바일 쪽이죠. 아시면서 모르는 척해. 모바일 쪽에서 반도체 영업 마진이 굉장히 높았기 때문에. 근데 매출의 규모는 이제 모바일 쪽에서 했는데, IM 부분에서. 근데 그 부분이 이제는 뭐 아예 뭐 반도체에 집중되어 있는. 그게 어느 기준에서 그렇게 돼요? 서버발 D램이죠. 채널 돌리지 마시란 얘기가 서버발 D램에 대한 해석을 2016년, 2017년도에 서버발 D램의 수요의 증가, 아마존, 넷플릭스, 유튜브 이런 쪽에 서버발 D램, 이런 부분을 해석하는 게 아니라, 비트코인, 채굴기. 아휴. 그 채굴 업체들이 불법적으로, 불법은 아니지만, 하여간에 뭐 대량으로 컴퓨터를 사서, 아이, 그러면 엔비디아가 움직였지, 그래픽 카드 같은 거. 그거를 삼성전자 반도체 비교를 하는 거는 어처구니 없는 거죠. 그래서 삼성전자가 하이닉스가 못 간다고 얘기하는 그런 채널 보지 마시는 거예요. 이 흐름의 디커플링 상태가 연출이 된게 언제부터? 2016년 이후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등락률이 어떻게 됐다고 그랬어요? 똑같다고 그랬죠. 누구랑?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와 우리나라의 전기전자 업종의 흐름이. 이 전기전자 업종의 흐름은 뭐다?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흐름이다. 예? 이것이 디커플링 상태잖아요. 얘들은 이렇게 가는데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못갈 이유가 뭐가 있어요? 없어요. 다만 삼성 그룹주에 대한 불확실성 부분들. 여기서 조정을 받고 나서 되돌리는 구간에서 움직임이 둔화돼 버렸죠. 다행히 우리나라에서 1월 달에 이들의 이 고점이 아닌 2018년 1월에 우리나라 지수의 2600의 고점 정도의 수준을
전기전자 업종만 돌립니다. 돌리고 뻗어 올라갈 자리에 코로나19가 터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만 전기전자 업종이 눌린 거예요. 왜? 정부 정책이. 정부 정책이 의약품주들 뭐 10배, 15배 이렇게 올라와도 제재를 안 해버렸잖아요. 금융당국이. 예? 그거는 잘못된 거죠. 사실은. 뭐 어찌됐건 잘못됐든 잘됐든 우리 입장에서는 그걸 바탕으로 자금의 유입, 그 자금의 유입과 함께 시세 분출, 그 시세 분출과 함께 수익의 기준. 자, 전기전자 업종이 약합니까? 이게 시장지수예요. 이게 전기전자 업종이고. 이게 약해요? 안 약해요. 의약품의 경우도 저 앞전의 고점을 넘깁니다만 의약품의 경우도. 근데 2016년도 시초가 대비해서 상승률은 그렇게 월등히 높지는 않습니다. 네? 무슨 얘기냐면 전기전자 업종의 2016년도 대비해서 상승률 저점 대비 157% 대비 의약품 쪽에 2016년 저점 8,500 대비 뭐 9,000 대비해서의 상승률이 그렇게 월등히 높지는 않아요. 이해되세요? 앞전 고점을 뚫었다만 보시는 게 아니라 전기전자 업종은 신고가 랠리 신고가 랠리 신고가 랠리를 가다가에 또 고점 돌파인 거고 의약품은 갑자기 정책적인 흐름에 의해서 요 고점을 넘겼는데 요 기준도 누가 넘깁니까? 뭘 누가 넘겨?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넘겼고 우린 다 이거 다 잡아먹었지. 셀트리온은 웃기셔. 맨 보면은 셀트리온이 대장주라고 그것의 착시현상 때문에 여러분들이 세뇌가 돼서 오히려 다른 수익을 못 내는 거예요.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수익, 시젠의 수익, 신풍제약의 수익을 다 날려버린 거예요. 아 진짜로 셀트리온 보실래요? 자, 셀트리온 기준에 이게 무슨 대장주예요? 말 같지도 않은 소리지. 어? 다른 쪽에 움직임이 나와서 어부지리로 땡큐합니다의 기준이 잡힌 거죠. 어? 거래대금이 터져주면서의 흐름. 근데 이 등락률이 시가총액이 뭐 커서 그런 부분도 있지만은 등락률이 시장의 그 2017년도 하반기에 뭐 신라젠이라든가 뭐 시가총액 차이는 있습니다만 그런 종목군들의 변동성하고 비교했을 때 그렇게 어마어마하지 않아요. 거기에 또 한 가지는 한미약품 같은 경우에 폭발적인 시세를 낼 때 얘가 무슨 대장주였습니까? 어부지리지. 이번에는 삼성바이오로직스 60조 수준까지 들어 올려놓을 때 얘가 그렇게 올려놨어요? 안, 못 올려놨죠. 아니죠. 그죠? 그럼 결국은 거래대금 거래량이 둔화되면 이렇게까지 조정을 받아요. 고점 대비 60% 조정입니다. 아니, 끝내준다며. 끝내준 개뿔. 그럼 여기서도 이제 마찬가지의 기준을 잡는 거예요. 근데 결론적으로는, 어찌됐건 간에 결론적으로는 의약품 쪽의 기준과 그리고 하나 더 있어요. 서비스 업종의 기준. 이게 뭐다? 카카오, 네이버. 그럼 우리는 네이버의 수익 다 잡아먹었죠. 어? 네이버. 어제도 이거 하니까 재밌었는데 뭐 저만 재밌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한번 볼게요. 뭐냐면 윤정도는 VVIP 300만원짜리 방에 포트폴리오가 읍소별로 어? 공지보시면 어제 내가 이거 보다가 웃겨가지고 한번 보실까요? 네이버를 우리가 가지고 갈 때 그 비중이 많지가 않아요. 5월 8일부터 이제 그 삼성바이오로직스를 편입했으니까 예를 들면 4월 포트폴리오 28일까지 볼까요? 4월 28일까지 포트폴리오 종목이 없어. 삼성전기 그다음 IT 전체 비중 55%에 삼성전기를 비롯한 전자하이닉스 이노텍하고 DB하이텍은 이제 시가총액이 좀 작으니까 그냥 수익 정도 수익이라고 써 있잖아. 뻥이 아니라 거짓말이 아니라. 그러 나서 이제 막 한지칼 하나하고 네이버 하나 그 다음에 셀트리온 윤정도는 얘기할 만하단 말이야. 왜? 이런 가격에서 수익 종목으로 편입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수익 다 잡아드렸잖아. 다 잡아드렸기 때문에 할 말이 있는 거예요. 매매도 안 해보고 아유 남의 거 손가락질하면 나쁜 사람이죠. 네이버 30% 비중이잖아요. 그죠? 응? 네이버 한진칼 3만원대부터 들어간 한진칼 11만원대까지 그리고 IT 이게 4월 말까지 딱 세 종목인 거예요. 그러면 분류가. 그리고 두 번째 기준에서는 그럼 네이버 분명히 우리가 수익 냈죠. 지금 세 가지 업종이잖아. 전기전자 서비스 업종 그리고 의약품 세 가지만 올해 들어서 시세를 빵빵하게 쭉쭉 빵빵 아우고 너무너무 좋게 내줬단 말이야. 그러면 네이버를 쭉 가지고 오다가 결과적으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어떻게 돼요? 한번 볼까요? 삼성바이오로직스. 자, 삼성바이오로직스 6월 12일자 볼까요? 여기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어요? IT의 비중 55% 그대로. 그렇게 해서 삼성전기를 필두로 이렇게. 이때는 LG전자를 아직 편입 안 할 때예요. LG전자는 8월 1일부터
편입을 합니다. 그리고 한 칸 그대로 변동성 계속. 그 다음에 네이버가 없어졌네. 네이버가 없어지고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들어갑니다. 30%. 나머지는 스윙이죠. 스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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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윙. 그렇게 해서 6월 달에 6월 15일 날 시장 폭락 나올 때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스윙 종목 다 묶어서 정리해 버립니다. 금융주 차익실은 두 번 하고 마지막 자리에서 손절. 차익실은 두 번 하고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30% 비중이 어디서 들어간 거야? 이거 보면 깜짝 놀라실 건데. 6월 10일까지 계속 갖고 있죠. 15일까지 갖고 갑니다. 86만 3천 원까지. 근데 이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어떻게 쭉 보시면 5월 그 8일부터 주소 담습니다. 5월 8일부터 주소였는데 주력으로 기준을 잡아서 30% 비중 꽉꽉 채운 게 5월 뭐 한 26일 뭐 이 주력 포트폴리오 5월 28일 보실까요? 이때 종목이 있어 없어? 없어. IT하고 이렇게 없어요. 종목 막 쫙 깔아놓고 수익 나는 사람 봤어요? 백화점 만들어놓고? 네이버 30% 비중에서 현구간 어떻게 돼? 제로죠. 제로. 제로 편입 중. 근데 써놓은 이유는 여전히 갖고 가신 분들이 계시니까 전략 잡아드려야 되니까. 우린 차익실은 다 했는데. 삼성 바이오로직스 최대 30% 비중인데 62만 4천 원에 20% 편입 중. 3% 변동 범위에서 추가 편입 또 할 거야. 이렇게. 그래 6월 4일까지 30% 다 채운 거죠. 그럼 IT, 그 다음에 한진칼, 그리고 삼성 바이오로직스 끝. 세 종목 끝. 그렇게 해서 이 삼성 바이오로직스 수익, 그 다음에 7월 달에는 시젠. 그러니까 이거를 말씀드리는 이유가 여러분들의 300만 원 내고 들어오셔서 전략 받으세요 이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기준에서 종목군에 대한 백화점식의 흐름을 가져가지 마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은 조금 전에 있던 삼성바이오로직스 다 어디 갔는지 또 찾아볼까? 없어요. IT 비중을 7월 달에 갑자기 70% 늘립니다. 왜? 네이버에서 30% 차익 실현을 다 했고 그 30% 차익 실현하는 거를 삼성바이오로직스에서 또 어? 60만 원 평균 단가에 86만 3천 원까지 오우 시가총액 3위를 차익 실현 다 했고 자 이제는 IT입니다. 왜 한진칼의 그 변동성도 거래량도 제한적으로 형성돼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IT 70%로 늘려드리는 대신에 수익 종목을 조금씩 더 확대를 해드린 거죠. 그러고 나서 보시면 어떻게 됐어요? 삼성 바이오로직스 이제 재편입의 기준을 잡아놓긴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는 시젠 30%. 편입 20% 잡아놓고 다 이동 전략해서 압축해서 시장으로 몰아버리죠. 셀트리온을 7월 9일 날 다 정리합니다. 그게 그 당시 기준의 최고점이에요. 셀트리온 제약까지. 그렇게 해서 시장을 30%까지. 고수익을 7월 달에 따블. 그 다음 8월 이후에 현대차 자동차 업종 LG화학 넷마블 이런 쪽의 기준. 그럼 결론은 다시 보시면 서비스 업종 조금 전에 의약품 보셨죠? 그럼 삼성 바이오로직스 시즌 다 잡아먹었죠? 30% 비중을 다 잡아먹었잖아요. 지금 우리 방에서 포트폴리오 비중대로 해가지고 손실 나셨다면 난 이거는 내가 한강 가야 돼. 여러분들 리딩 잘못해드리는 거니까. 근데 보면은 지난해 12월부터 지금까지 같이 왔는데 손실이 나셨다 하신 분들은 다시 얘기해서 전부 지금 딴 주머니 찬 거야. 어디서 이상한 소형주 잡주 여러분들은 그런 분들이 아닌데 누군가가 여러분들 현혹시켜서 아우 이거 대박납니다 해서 그런 현혹에 넘어가시지 말란 얘기 큰일 납니다. 방 안에서도 우리 무방할 때도 막 이렇게 하죠. 이 종목 좀 봐주세요. 봐드리면 딱 보면 거래되고 거래량도 없는 거 자기가 먼저 사놓고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간혹 있어. 예전에도 한번 그래서 2018년도에 사이비 목사 사이비 목사 아이고 이렇게 하면 또 종교 또 뭐 퍼마할 뭐 혼날 수도 있다. 하여간에 어떤 양반 하나 있어서 홍씨 예? 필명 홍씨 들어가는 사람 그냥 소형주 잡주에 그냥 뒷군영에서 여러분들 고객분들 연락처 따가지고 야 이거 끝내줍니다 몰빵시켜갖고 아주 계좌 다 박살 내놓고 그런 못된 거를 배워서 여러분들을 특히 우리 방에 계신 자산가분들을 현혹시키는 흐름들이 계속해서 발생이 된다면 이건 특단의 조치를 해야지. 여러분들 스스로가 자산 지켜야 돼요. 아시겠어요? 우리 주력주가 지금 보니까 어땠어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12월에 있나? 12월 한번 더 볼까요? 왜냐면 맨 처음에 기준이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기준의 차익 실현 범위예요. 12월 1일부터 유료를 재오픈을 해드렸단 말이에요. 그 12월 1일부터 삼성전자 하이닉스 DB하이텍 이렇게 IT주들은 그렇게 갖고 오고 그 한진칼은 3만 원대 기준에서 편입의 기준을 설정해 드렸단 말이죠.
그 12월 달 공지가 있는지 한번 볼게요. 아이고 없네. 3월 달부터 있네. 아 이런 안타깝다. 어찌 됐건 아시겠죠. 그래서 결론은 삼성전자 5만 원에 편입한 거 6만 원에 한 달 만에 20% 차익 실현하고 하이닉스 8만 원에 편입한 거 10만 원에 25% 차익 실현하고 2016년 이후에 삼성전자 하이닉스 전량 차익 실현 두 번째예요. 2017년도에 한번 했고 2020년 1월 달에 한번 했고 그리고 뭐 당연히 재편입의 기준을 잡았지만 그리고 나서의 흐름이 삼성전기 공식적으로 알잖아 윤정도 건 누구 건지 삼성전기 그 다음에는 그 다음엔 또 뭐야 한진칼 3만원에서부터 11만원 고 종목 IT 한진칼 네이버 세 종목에서 네이버 30% 비중 전량차익 실현 삼성 바이오로직스 네이버가 시가총액 50조 넘겼죠 삼성 바이오로직스 60조에 달했죠 응? 거기서 또 삼성 바이오로직스 보여드려야겠다 한번 보시고 여러분들이 아 나도 저런 수익을 뭐 방송에서 이제 뭐 우리가 그 소형주도 많이 얘기했지만 그건 교육용의 기준이고요 그 교육도 오늘 진행을 해드릴 거예요 근데 그 종목군들을 심리적으로 마음이 급해서 막 빠르게 매매해서 수익을 내고 싶다 이렇게 기준을 잡지 마시고 이렇게 보시면은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 보시면 어때요 51.40% 5월 8일부터 오래 들어 거짓말 하나 안 보태고 네이버 30% 비중 23만원대 굉장히 일찍 차익 실현했어요 23만원대 차익 실현하고 30만원대까지 갔죠 그죠? 30만원 훌쩍 넘겼잖아 근데 우리는 그걸 정리해서 삼성 바이오로직스 근데 이 삼성 바이오로직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편입할 동안에 예? 한진칼의 변동성이 크게 또 나와줬기 때문에 매집이 됐던 거야 안 그랬으면 맨날 온다는 거지 아니 움직이지도 못하는 시가총액 3위 이런 종목을 사라고 그래요 그러면서 근데 결국은 한진칼에서 잘 움직여줬고 그 다음에 바이오로직스는 결과적으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빵 이게 엄청난 거예요 60만원 전후에서부터 매수했던 거를 86만 3천원까지 들어올려서 여기서부터 다 전량차익 실현했으니까 응? 그 기준점에 이런 수익률 계좌들 34%짜리 수익 계좌들 이거 보시면 어때요? 6월 15일날 차익 실현 25% 비중으로 줄입니다. 5% 추가 편입해서 30% 채우시고 다시 뭐 밀리면 뭐 어떻게 합니다. 요 기준이 12일날도 한번 차익 실현했다 재편입한 거예요. 그죠? 근데 요 기준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6월 4일까지 기준에서 차익 실현 차익 실현이 아니라 6월 4일까지 범위에서 이날 마지막으로 30%를 채운 거예요. 신규 편입자도 20에서 20이 아니라 30%겠죠. 64만 7천원 마지막 편입해서 30% 갖고 6월 4일날 언제부터 샀길래 5월달부터 해서 5월 4월 10일날 이럴 때에 얼마 돼 있어요 시가총액이 6600만 주짜리거든요 50만원 스타트였어요 얘가 이날 4% 갭상승이 50만원이었어요 52만원이면 얼마예요 8%죠 시가총액 3위짜리 종목 6600만 주짜리여서 35조에 달하는 종목을 35조짜리 시가총액 3위짜리를 8% 올라와 있는데 매수. 장중에 매수. 왜? 아니 4월 10일인데 4월 10일 이전에 3월 31일 날 똑같이 40조까지 올라섰었던 셀트리온이 셀트리온 헬스케어 상한가 셀트리온 장중에 26% 폭등. 아니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상한가 못 가겠어요? 지금 이 장에? 라고 말씀드리고 당일날 편입에 결국은 60만 3천원까지 올라오고 있습니다. 60만 3천원. 여기서 이 가격에 편입했는데 시가총액 3위를 그때는 어떻게 돼요? 비중이 5%예요. 그 다음엔 5월 8일날은 10%예요. 전량차익 실현한 이후에 처음 들어간 거지. 그래놓고 여기서 네이버 전량차익 실현했기 때문에 비중을 땅 파서 돈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주력 30%까지 채울 겁니다. 단계별로 들어가십시오. 이게 VVIP 방의 포트 비중인 거예요. 지금 들어와 계신 분들, 앞으로 들어오실 분들도 이렇게 운영된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아, 종목 상한가 주세요. 못 줘. 없어. 다행히 이거 정리해서 시즌 들어가서 거기서는 뭐 폭등 랠리 한 달 만에 150% 수익이 나긴 했지만 그런 경우는 진짜 뭐 얼마 만에 한 번씩 나오는 경우고 이거 방송에 맨날 보여드렸잖아. 5월 8일부터. 5월 13일, 22일. 매일매일. 거의 매일매일. 근데 이게 멘토가 있어서 자 삼성바이오로직스 시가총액 3위짜리 매수합니다. 이렇게 해서 들어가는 거하고
이렇게 맨날 방송에서 보여드렸는데도 못 들어가는 거하고 그게 멘토의 역할의 차이인 거죠. 응? 그죠? 주봉입니다. 이거는 주봉. 응? 월봉. 월봉. 그렇게 해서 결국은 이런 계좌 수익률 34%, 응? 또 이런 문자 사인 기준 12%, 시간 지나면서 계속 늘어나겠지. 응? 수익률이 계속. 이거 전량차익 실현하고 뭐 어떻게 했다고요? 시즌이지. 이 수익에 대한 이 꿀맛을 보신 분들이 왜 소형주 단타에 눈을 돌리시냐고. 세상 돈이 다 내 것 같죠? 어? 윤정도 쫓아해서 이 수익을 내신다 보니 세상 돈이 다 내 것 같죠? 그러니까 옆에서 아이고 이거 단타 종목 끝내준다 하면 막 글로 비중을 실으면 어떻게 비중을. 비중은 실는 게 아니에요 소형주에는. 응? 여러분들이 말 그대로 우연찮게 수익 내시는 거하고 어? 이 키리우스님 같으신 경우 봐봐요. 이 수익 이 기준들을 봐보세요. 어마어마하죠? 이 어마어마한 수익 키리우스님 그 저 계좌 한번 보여주신 게 있는데 그거 한번 올려드려볼까요? 어. 자 키리우스님 계좌입니다. 이게 3월 이후에 교육받고 5천만 원 계좌 1억 4,600만 원. 난 부러워 죽겠어. 어? 근데 세상 돈이 내 돈이다 전부 내 돈이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안 하시는 걸로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 수익을 유지할 수 있고 가져갈 수 있고 대형주에서 단타를 치더라도 대형주에서 그러다 보니 이러한 후기도 올려주실 수 있는 거예요. 이러한 후기도 이게 9월 29일 포트폴리오 전략 써 있죠. 그러니까 9월 29일 날 아마 야간에 올려주셨겠죠. 그렇게 해서 이런 후기도 여러분들이 보시고 어? 호드라님께서 교육받으신 이런 후기 올려주신 거 이런 것도 한번 보시고 메모장에를 보여드립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기준 잡는 건 뭐다? 조금 이따 단타 종목 그 기준도 잡아드리겠습니다만 뭘 기준 잡는다? 여러분들이 기준 잡으셔야 될 부분들은 대형주에서의 저 시세 삼성바이오로직스 뭐 시젠도 보여드리고 싶은데 시간 없으니까 그냥 넘어가면은요. 어? 저 수익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대형주에서 다 잡을 수 있다라는 걸 꼭 염두에 두시라는 거예요. 시즌 쪽도 뭐 말씀드린 그 기준에서 볼까요? 그냥 빨리빨리 넘기면서 어? 시즌 14만원대예요. 실질적으로 11만원대 들어왔어요. 이 30만원까지 찍어버리죠. 같이 들어갔던 게 신풍제약이에요. 근데 신풍제약은 시장조치 투자주의 투자 경고 들어갔기 때문에 안 들어간 거고 7월 8일날 시즌 의약품 30% 비중으로 확대합니다. 10% 편입합니다. 근데 급격하게 늘려서 편입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 때문에 그래요? 여기 보시면 신풍제약도 있죠? 어? 뭐 때문에 늘릴 수 있었어요? 셀트리온 삼형제를 저때 전량차익 실현을 했거든요. 셀트리온 삼형제를 언제? 7월 9일날. 응? 7월 9일날. 그렇게 됐기 때문에 이 시젠의 비중을 30%까지 삼성바이오로직스 전량차익 실현 응? 시젠의 비중 확대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왜 소형주에서 찾으시려고 하냐 이거죠. 물론 시즌의 범위가 시가총액이 올라왔다고 해서 극대형주다 이렇게 설명할 수는 없어요. 사실은 그렇다 손치더라도 그렇다 손치더라도 이거 지금 자료를 올려드릴 테니까 한번 보시고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도 한번 다시 여쭤봅니다. 아 나도 대형주에서 저런 그 흐름을 좀 잡아내고 싶다. 그러면 시가총액 3위까지 올라왔던 삼성바이오로직스 삼바 한번 가죠. 자 삼바 삼바의 여인 예, 삼바 나도 이런 삼바 같은 종목에서 60만 원에 사서 86만 3천 원까지 그 짧은 기간에 큰 수익 한번 내보고 싶다. 제대로 된 종목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설명드릴 때 셀트리온 제약하고는 셀트리온하고는 다른 설명을 드렸단 말이죠. 어떤 식으로 그룹에 관련된 내용, 또 코스피 200 지수에 관련된 내용, 이런 내용들을 전체적으로. 어? 자, 쭉 한번 올려보세요. 그 삼바. 어? 채팅방에 노란톡 국민톡 출석 체크도 할 겸. 그렇게 하시고, 저 교육 자료도 올려드린 거 한번 보시고, 진짜로 삼바. 그러고 나서 제가 다시 유튜브 방송창 올려드릴 테니까. 어? 그래야 다른 분들도 이거 뭐지? 뭔데 막 자꾸 채팅이 올라오지? 그러다가 놀래가지고 또 접속해서 교육받을 거 아닙니까? 이게 광고예요? 소양 교육해드리는 건데? 어? 장중에 여러분들은 어차피
장 중에 여러분들은 어차피 아까 보셨잖아요. 우리 그 저 세력 대망님 또 급등주 마스터님 또 윤정두가 이런 시황 교육 연휴 기간에 다 잡아드려서 다 해드렸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편안하게 연휴 보낼 수 있었고 그리고 이걸 바탕으로 해서 대형주 투매 안 하고 수익 낼 수 있었고 이거 빨리빨리 넘기게 되면 이거 다 시황 들으신 거니까 넘기게 되면 어떤 상황이 나와요? 종목군 기준에서 한번 봅시다. 우리들 제약 같은 경우에 거래량 터져서 윤정두가 처음 교육해드려 그리고 나서 또 어떻게 돼? 어제 야간 교육 보시면 이 거래량에 대해서 설명 나옵니다. 어제 야간 교육 그 동영상 올려드릴 테니까 보시고 그리고 오늘 장중 기준에 25.68%의 변동이 나왔는데 보시면 어떻게 돼 있어요? 예전에 벌써 이미 8월 달에 올려드렸고 그때 거래 대금이 터지기 시작한 거고 샛별형의 모습에 교육까지 해드렸고 10시 56분에 어떻게 돼 있어요? 쌈바 좀 더 가자. 아유, 채팅방에 좀 쌈바 예? 채팅방에 왜 이렇게 안 올라와? 창피하게 동네 창피하게 쌈바 나 기다릴 거야 채팅방에 올라올 때까지. 그래 교육도 하고 그러는 거지. 또 저 유튜브 쪽에 좋아요도 좀 눌러주시고 좋아요 어디 갔어? 유튜브 쪽에 지금 인원이 꽤 많이 들어오셨어요. 지금 87분 아까 90분 넘게 계셨는데 어찌됐건 87분 계시는데 32개면 안 되잖아. 예? 그리고 카카오톡방에도 하나 더 올려야겠다. 저거 뭐야 하트 누르는 거 하트 요거 빨리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하트 아니 나도 남는 게 있어야지. 하트라도 사랑을 먹고 사는 윤정부인데 예? 남는 게 있어야지. 원성본 어딨냐 보겠습니다. 지금 마케팅 자료 완성본 자료 하트 누르는 법 해서 하트 누르는 법 올려드려야지. 하트 누르는 법 채팅방에 쌈바 그리고 유튜브에 요 유튜브 좋아요 좀 눌러주세요. 아니 절반도 안 누르시면 어떻게 이거 창피하게. 하트 누르는 거는 그 이렇게 올려드릴 테니까. 그리고 교육 다 끝나고 도서 자료하고 요 저기 내일 개장 전에 공략하실 종목군들 쫙 올려드린다니까요. 조금 기다리세요. 차분히. 자, 마저 설명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내일 장중에 어차피 세력대망님 급등주 마스터님이 장중에 이렇게 다 해드릴 거예요. 또 저도 이제 개장 전에 종목 올려드릴 거고 지금 우리들 제약 같은 경우에 장중에 아까 올려드린 거 보셨죠. 그리고 또 있어요. 방송에서니까 너무 섹시하면 안 되니까 제한적으로 보여드렸는데 실질적으로는 엑스바이어의 경우에 지금 편입 구간입니다 라는 기준까지 다 잡아드렸죠. 그냥 어제 기준이잖아요. 이게 2시 37분 어제 2시 37분 오늘 기준은 어떻게 돼요? 9시 31분인데 오늘 상한가 수준까지 올라와 버렸죠. 와우 VI 와우 10.45 근데 여기서 뭐라 그래요? 추가 편입 가능하다라는 설명을 막 드립니다. 거리랑 터지고 움직이니까 그러나더니 27,400 와우 16.84 그러더니 어떻게 돼? 그냥 장중에 그냥 막 상한가 수준까지 빵빵 치고 가버렸죠. 29.57. 그래 안 그래요? 그럼 내일 그 노란톡에만 계셔도 저런 수익을 잡아낼 수 있도록 교육을 해드리니까 예? 야간 교육은 소양 교육도 받고 시황도 좀 들으시고 그렇게 대처를 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녹십자 MS도 오늘 미리 들여다보셨던 분들의 경우가 되는 거죠. 오늘 사실상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장중에 다른 거 교육해드리다가 봤더니 한 11% 올라와 있더라고 이렇게. 응? 그래 녹십자 MS 한 11% 움직였네요 하고 있는데 그러고 나서 다른 거 교육하고 있었더니 이렇게 더 치고 올라간 거예요 사실 VI까지. 그럼 여기서 어떻게 대처 할 것이냐의 기준에 설명을 드린 거죠. 여기서 거래량이 터지면서 되돌림의 흐름이 안 나온다면 못 들어간다는 거죠. 거래량이 안 나오면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안 나오면 못 들어간다. 그것도 남는 거란 말이야. 녹십자임에서 와 급등 나왔다. 상한가 갈 것 같아. 막 쫓아부터 그랬다 손절하고 손절 못해서 손실 더 나고. 그게 아니라 다 잡아드렸잖아요. 거래량이 터져 있습니다. 나도 욕심납니다. 근데 여러분들께 설명드렸을 때 뭐라 그랬어요? 이렇게 교육자료. 시가총액 1조 이하. 어제까지만 해도 우리 교육자료 0 빼고 이벤트 했죠. 홈페이지 가시면 이제 0 빼고 없어. 어제까지 그 0 빼고 이벤트 빨리빨리 사시라니까 왜 안 사셔가지고. 결론은 어떻게 됐어요? 이렇게. 결론적으로 이 기준에서
시가총액 1조 이하짜리라서 15%까지는 따라붙을 수 있는데 그 이상은 무리가 된다. 결론적으로 녹십자 MS의 경우는 어떻게 했다? 따라붙지 못한다 오늘. 왜? 지금 5분 봉 보시면 어때요? 우리의 기준점에 이 녹십자 MS의 경우에 그 장 중에 줄거어드린 거 한번 볼까요? 지금 남아있나 모르겠습니다만 좀 보시죠 뭐. 녹십자 MS 나와봐라 오바 녹십자 녹십자 MS MS M 뿅 여기에 5분 봉 아유 이 거래 대금이 쥐어져 버렸구나 장 중에 그러면 이 올려드리는 그 기준점 보시죠 녹십자 MS의 5분 봉의 기준에 줄거드린 게 얼마예요 5분 봉의 기준에 20만 주 또 최소 20만 주 40만 주 이상 터지면서 양봉으로 돌려야 된다. 그 설명이란 말이에요. 40만 주에 이 줄을 걸어놨잖아요. 거래량의 기준에. 그러면 보시면 5분 봉의 기준에 40만 주의 거래량이 터지면서 돌려진 흐름이 있었느냐라는 것을 확인해 보시면 되겠죠. 40만 주의 기준. 40만 주 이렇게 쭉 내려보시면 이게 54만 주 50만 주 40만 주 40만 주 우와 40만 주 여기네 그죠 40만 주의 거래량이 수반되고 양봉으로 돌린 흐름이 오늘 5분봉 기준에 있었느냐 있어요 없어 없네 없네 없네요 아 거래 대금이다 죄송 거래량으로 40만 주 더 없네 더 거래 대금 빼고 오히려 아예 없네 아예 없네 아예 없네 아예 없네 만약에 여기서 이제 예를 들어서 아까 20만 주까지는 잡아드렸으니까 20만 주의 기준을 잡았다. 요 가격대 라인이니까. 그럼 20만 주를 잡았다. 그러면 어디에 요자락입니다. 요자락. 근데 장 막판에 얘를 종가 베팅한다. 그건 아니라고 그랬죠. 윗꼬리가 달려도 LG 전자면은 상관이 없는데 그런 종목은 오히려 잡아갈 수 있는데 녹십자 MS는 누가 사는지 알아? 이걸 누굴 믿고 사 이거를? 그런 교육을 장 중에 실시간으로 라이브 방송에서 들으시고. 그런 교육을 장중에 라이브 방송을 들으시면서 수익도 잡아내시고 교육도 받아내시고 그죠? 그렇게 돼야 여러분들이 충분한 수익 기준을 계좌 수익 기준을 스스로도 잡아내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아유 저 잠시만요. 제가 지워야지 뭐 지금 권한이 저쪽에도 열려 있긴 할 텐데 어디 있지? 1494명 방에 미리 들어와 있던 광고쟁이가 광고를 올려놓고 도망 나갔어요. 이 녀석이 잡히기만 해봐라. 그래서 그 부분을 이런 그 사칭방들 또 그 나쁜 방들 잘못 들어와셔서 낭패보지 마시고 잠시만요. 요 광고 지워버려야 돼. 안 그러면은 많은 분들이 그냥 저런 방에서 낭패를 보시더라고요. 자, 그래서 예, 그렇게 해서 녹십자 MS 같은 경우도 이제 장중 교육을 받고 따라붙어서 수익을 냈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오히려 안 따라붙어서 다행스럽다라는 거죠. 종가 부분이 더 미끄러져 버렸으니까. 예? 막연하게 아, 움직인다 해서 막 들어가고 따라붙고 그런 게 아니라. 그죠? 그래서 내일 녹십자 MS도 또 들여다보실 수 있어요. 예, 녹십자 MS 한번 볼까요? 그래서 내일 기준에 자 요렇게 오늘 그 여러분들께 올려드린 요 시황 부분 좀 더 복사해서 같이 올려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일자별 시간별 거래량 거래대금의 기준에서는 요 기준을 어떻게 어제 야간에 이 교육을 해드렸으니까 오늘은 한 템포 쉴게요. 그래서 어제 야간에 교육해드린 동영상 조금 더 올려드릴 테니까 그거 보세요. 아 그리고 그 동영상 보시는 방법은 유튜브에서도 보실 수 있고 한 번만 더 설명드리면 윤정두.com 네이버에서 공식 홈페이지
혹은 네이버에서 윤정두 검색하신 다음에 윤정두의 주식 투시경 혹은 여기 위에 주소창에 윤정두.com 혹은 이도 저도 모르겠으면 문의 전화하셔서 얼른 들어갑니까? 어제 방송 좀 보고 싶은데요. 그럼 여 어제 녹화 방송 이렇게 보기가 있어요. 이거 보시면 여기에 아까 보여드린 종목에 대한 이 기준점에 대한 요 교육을 어제도 해드렸습니다. 어제 거 좀 참조해 주시고 오늘은 이제 종목으로 바로 넘어가고 이렇게 장이 좋을 때 윤정도도 좀 쉬어보자고. 아우 잠을 못 자서 죽겠어 아주 그냥. 그러면 대형주의 기준에서 내일 기준에 이제 현대차도 좀 보실만 하겠고 그리고 넷마블 쪽이 일단은 거래량이 다소 제한적이긴 하지만 꼬리 달고 돌려놨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신풍제약이 500만 주가 다시 나와줄까의 기준 그렇게 해서 오늘 기준 이후에 현대차 넷마블 신풍제약 LG화학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기준을 보고 그리고 오늘 개장 전에 LG화학은 이미 올려드렸고 거래량 기준은 요 기준이면 충분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러면 7일 날 경우에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 천만 주를 한번 보자는 거예요. 오늘 굉장히 잘 잡아놨어요. 공격적이신 분들은 오늘 한 템포 쉬었기 때문에 천만 주 아니어도 돼. 얼마? 800만 주면 돼요. 왜? 지금 사실은 800만 주도 아니어도 돼. 공격적이신 분들은. 근데 변동성을 뭐 7에서 10% 하나솔루션도 보니까 하나솔루션 딱 보시면은 어떻게 돼 있어요?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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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전날 850만 주 터졌잖아요. 저 변동성 10% 아닙니까? 그럼 저 정도 기준을 잡으려면은 비슷한 거래량 거래대금으로 설정을 해도 상관없어요. 근데 거래대금이 주가가 올라와 있는 상태라서 거래대금이 더 터진다는 거죠. 그러면 850만 주인데 900만 주 잡고 79, 63, 630만 주, 650만 주 공격적이시면 700만 주만 잡고 보셔도 거래대금은 더 들어 올려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기준 거래량 700만 주에 보수적이신 분들은 1000만 주의 거래량을 보자. 왜 앞전에 2000만 주, 2340만 주까지 거래가 터졌으니까. 예? 앞전에 2340만 주까지 거래가 터졌던 종목이잖아요. 2340만 주. 대박 아니야? 윤정도 이런 거 다 기억하고? 응? 키리우스님 VIP방은 강국 없어서 좋아요. 크크크. 아이고 창피해라. 그래서 이 하나솔루션은 요 기준. 그 다음에 이제 만도 일단 빼어놓고 요 만도 기준에 다른 걸 넣어드리면은 오늘 기준에 이제 LG전자 LG전자 빼자. 왜냐면 이거 VVIP 종목이라 막 그냥 막 오픈해드리기 그래. 위에 업종 대표주 있으니까. 그죠? 뭐 하나솔루션도 뭐 수익인데 이쪽은 그나마도 또 이번 저점 편입 물량 있으니까 뭐 LG화학이야 뭐 아 LG전자야 뭐 에이 그래 LG전자도 오픈해드리자. 왜? 우리는 7만 1000원부터 들어갔잖아. 8월 1일부터. 8월 1일 정확히 7만 1000원 같이 볼까요? 그 이전에는 매매 사인 자체가 없어요. 단문 문자가 없어요. 왜? 안 봤으니까. 아까 보셨잖아요. IT 종목에서도 LG전자만 유일하게 없었어. 삼성전기,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 다음에 LG 이노텍 그리고 DB하이텍 요 정도에서 스윙 종목으로 그죠? 그리고 요쪽에서 보시면은 매직 계산기에 LG전자 문자 보여드리려고 문자 보시면은 어떻게 돼 있나 문자 나와봐라 오바띠용 자 이렇게 보시면 8월 3일부터 매매 사인 나갑니다. 삼성전기 LG전자. LG전자 얼마? 7만 1000원. 우와 꿈의 가격이네. 7만 7천원, 8만 2천원. 땅 파서 돈 나오나? 계속 이제 비중 5% 편입해서 20% 채우십시다. 뭐 여기선 얼마를 채운 거예요? 15% 편입. 그리고 15% 편입. 그리고 5% 추가 편입해서 LG전자 여전히 15% 편입. 5% 추가해서 20% 편입. 그렇게 해서 단계별로 기준점을 잡아드리는 거죠. 그래서 언제까지? 8월 달에 잡고 9월 달에 잡고 그죠? 계속 잡죠. 계속 잡고 8월 달에 잡고 9월 달에 잡고 그 다음에 오늘도 잡고 내일도 잡고 그잖아요. 그럼 왜 이렇게 LG전자를 계속 잡아들까? 30%씩. 신고가 랠링 양 빵빵빵빵빵빵빵. 52주 신고가 랠링. 이런 신고가 랠리의 기준의 흐름을 LG전자에서 오픈해도 될 것 같아. 그냥 기준 거래량 얼마? 오늘 그 터진 거래량 대비해서 250만 주로 낮춰 잡아도 돼요. 왜? 수급을 확인했기 때문에. 어우 대박이야. 이렇게. 그래서 어제 기준에 LG 이 전자 기준 또 오늘 장중 기준에 LG전자 기준 개장주 상황에서는 어떻게
300만 주 터지면 변동성 10%까지 한번 기대를 해보자라고 했는데 이 녀석이 그냥 갭상승 이후에 98,500원 찍고 쭉 밀려버렸어요. 손바뀜이죠. 들어올렸던 쪽이 차익 실현한 게 아니라 매도와 매수가 어마어마한 물량의 수급 변화가 있었어요. 개인들이 쭉쭉쭉 당겼을까? 우리 방에 계신 분들은요. 예? 300만 원 과금하시는 분들은요. 여러분들도 똑같으세요. 사실은. 같이 움직이시면 뭘 배우냐면요. 동학개미 같은 그런 쓰잘데기 없는 그 단어 안 써요. 우리는 선구자인 거야. 장이 진짜 좋아질 때 고점을 향해 갈 때는 간접 상품에 자금이 들어와요. 펀드 상품에. 그게 마지막 정점 랠리를 이끌어갑니다. 지금은 직접 투자죠. 대부분이. 직접 투자 뭐예요? 여러분들이라면 선구자란 말이야. 금리 제로 금리에서. 이제 돌릴 수 있는 바닥 금리에서부터. 본격적인 랠리가 나와주는 흐름까지. 그러면 여러분들이 동학개미라는 그 말 같지도 않은 단어 그 기자 양반이 하나 써놓은 거 그거를 다 지금까지 울고먹는 거 아니야. 케이블 TV에 나오는 친구들이. 동학개미 같은 소리 하고 있어. 실체가 있어요. 동학개미가. 거짓말하지 말라 그래. 오늘 다 보셨죠. 삼성전자, 하이닉스, LG전자, 뭐 신풍제약 다 보시면 어떻게 움직여요. 동학개미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LG전자 같은 경우도 막판에 빠빠방 변동거래량 볼까요? 변동거래량에 이것도 교육이란 말이에요. 하나하나 다 배우세요. 어려워요. 뭐가 그렇게 어렵나. 예? 애들 맨날 꼬맹이들 말장난하는 거 그게 더 쉽죠. 아 이게 재료가 뭐가 있고요. 이 종목이 끝내주고요. 이거 뭐 어쩌고 저쩌고 오일선일 이탈하면 그게 더 말 같지도 않은 그 어려운 기준이 되는 거예요. 예? 무슨 얘기냐면은 이게 실질적인 여러분들께 뼈가 되고 살이 되는 내용인 거지. 아 이거 오일선이요. 이런 거는 아무 의미가 없는 내용이거든. 기술적 분석이 아주 뭐 예전 고전 60년대 뭐 자료 볼 거예요. 응? 70년대 80년대 지금에 맞는 자료를 보셔야지. 지금 보시면은 이 그 LG전자도 뭘 무엇을 말씀드리고자 하냐면은 요거를 요런 거에서 이렇게 쭈르륵 나오는 게 이게 시스템 매매의 기준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고 개인들은 여러분들이 뭐 잘 아시다시피 끝자리에 딱딱 떨어지는 게 아니라 이제 뭐 툭툭툭 던지는 물량들 그리고 요런 물량도 뭐 개인 물량일 수도 있지만 딱딱 정형화해서 떨어뜨리거나 들어올리거나 체결되는 물량들 또 41초 기준에 이렇게 다다다닥 체결이 되죠. 이런 물량들은 요 묶어서 기계적인 프로그램 매매 또 어떤 거? 프로그램 매매, 시스템 매매, 자체적인 시스템 매매 그런 기준이 됩니다. 즉 외국인 기관의 수급이 된다는 거예요. 삼성전자 보면 더 뚜렷하게 나와요. 하이닉스도 마찬가지고. 삼성전자 하이닉스 우리가 아무리 많이 때려사봐야 동학개미가 때려사봐야 코스피 200지수에 대한 헤지, 상품에 대한 헤지 자체적인 했지 이런 부분 때문에 시가 그 시세가 왜곡되질 않습니다. 아무리 개인이 때려사도 아무리 개인이 매도를 해도 결론적으로는 이 그 LG전자도 들여다보시면 94,000원대죠. 우리 개장 전부터 들어갔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들어오는 물량들이 이게 개인일 수도 있어요. 뭐 개인이라고 뭐 5천주 못 사나? 어? 근데 요 12초에서 14초 뭐 이렇게 쭉 넘어가는 이 과정 속에서 어떤 개인이 5천주 만주를 윗방향으로 때립니까? 어떤 개인이 5천주 만주를 또 2천주 3천주 5천주를 위로 막 치고 올리면서 매수를 하지는 않거든요. 보시면 같은 07초란 말이에요. 그죠? 07초 여기서 따다다다다 끊기는 물량들 요게 동학개미가 들어올린 물량들이 아니라 외국인 기관의 프로그램 매수 혹은 시스템 매수 혹은 자체적인 그냥 매수. 호가 무시하고 막 위로 쏴버려요. 밀고 내려올 때도 마찬가지고. 호가 무시하고. 응? 그런 흐름이 연동이 돼야 거기에 개인들이 와 들어올린다. 와 96,000 뚫리면 더 가겠다 해서 개인들이 따라붙는 흐름이 나오는 거죠. 거기에 이제 가끔씩 자산력이 있으신 분들이 이거 들어올리는데 내가 한번 또 쏴볼까 해서 이제 뭐 매수하시는 경우도 있는 거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런 개인들의 매수에 의해서 또 개인들의 매도에 의해서 이 주가의 변동이 대형주에서는 나오지를 않는다. 왜곡된 현상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예? 보세요 한번. 01초에 쭈르륵 한 방에 다 때린 거죠. 이게 뭐냐면 개인들이 걸어놓은 물량이 200주, 100주만 이렇게 걸어놓은 물량 또 시스템 걸어놓은 물량 그런 게 한꺼번에 체결돼서 그래요. 이런 내용을 장중에 이제 같이 예? 교육받고 들여다보시면 아 이게 동학개미가 들어올리는 게 아니구나.
외국인 기관의 프로그램 또 시스템 매매 기준에 거기에 개인들이 이거 봐라 하면서 매도 매수를 같이 동행하면서 개인들이 자칫 더 많이 사고 더 많이 파는 것처럼 보이지만 추세의 범위는 누가 만진다? 추세의 범위는 좀 보세요. 25초에. 개인들이 이거 한 방에 25초에 누가 철수형이 한 방에 샀나? 25초에. 08시 25초 아니에요. 09시 8분 25초. 철수형이 이거 한 번에 다 샀나? 아니잖아. 알면서 그래, 여러분들도. 요게 다 프로그램 또 시스템 매매 이 주도력을 외국 기관 그리고 개인들이 따라붙는 거죠.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이제 이런 굵직굵직한 물량들이 호가를 넘겨주고 또 9만 6천 원에 쌓여있는 매물들을 이런 식으로 잡아가지고 그 흐름 속에서 개인들이 따라붙는 거고 정체 상태에 놓여져 있으면 개인들끼리 매수매도 소량 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거고. 그래서 결론이 뭐예요? 결론은 뭐긴 뭐야? 오늘 손바뀜이 어마어마했다니까요? 그 손바뀜에 나간 쪽은 뭐야? 나간 거로 끝이지. 산 쪽은. 산 쪽은 이제 남아있으니까 그 물량에 대한 추가적인 편입 기준, 뭐, 예를 들면 메릴린치 같은 경우에 날짜별로 계속 지금 누적 수급 들어와 있는 상태죠. 내일 뭐, 오늘까지 사고 이제 더 이상 안 살려나? 그건 나도 몰라. 근데 내일 뭐, 메릴린치가 들어오든 또 다른 외국계든 기관이든 유입되면서 오늘의 손바뀜의 흐름, 특정 창구 KB라든가 한투에서 매도한 물량을 받아간 이쪽에서 이쪽에서 추가적인 매수만 들어온다면 꼬리 다 감싸놓고 들어가죠. 이거 목표 주가 11만 원까지 이번 달 기준에 아주 보수적으로 공격적으로 본다면 아유 폭등 날리지 무슨 3 저저 뭐야 현대차가 40조짜리 시가총액 40조까지 올라왔던 현대차가 하루에 17%씩 올라가는 장세에 LG전자 기껏 해봐야 이제 뭐한 16조 하나요? 그런 종목에서의 흐름을 뭘 그렇게 겁을 내세요? 아직까지 올려도 계속 그 13분뿐이 안 되네. 그죠? 그래서 이러한 그 이게 개인이 살 수도 있어요. 개인이라고 이런 자금이 없는 게 아닙니다. 다만 호가가 매수와 매도의 호가 그 궤배 범위에서 외국인들의 매수, 기관들의 매수는 위든 아래든 100원, 200원을 따지지 않고 매수를 잡아낸다는 거죠. 개인들은 절대 그렇게 안 합니다. 밑에 매수 전량을 쌓아놓든가 차익 실현하더라도 위에 걸어놓는 게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래서 이러한 원리 부분을 지금 뭐다 한순간에 배울 수는 없고요. 교육 자료 이제 여러분들이 9시간짜리 교육 자료를 5가지가 있어요. 45시간이 있어요. 그걸 뭐 구매해서 보시든가 아니면 무료 방송 꾸준히 참여하시면서 또 장중 방송 참여하시면서 잡아가시든가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그 기준에 LG전자의 손바뀐 부분을 감안해서 공격적이신 분들은 250만 주 정도면은 변동성이 뭐 최소 5에서 7에서 10% 정도는 나와주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놓고 보시고 그 우리 직원분 어렵지 않게 이거 지워놓고 쓸게요. 왜냐면 이렇게 써놓으면은 어제 건지 모르고 그냥 LG전자가 나오는 것까지만 캡처 딱 해서 방송에 내보내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 되고. 아주 IB 투자는 이제 투자 경고 들어가 있으니까 내일 기준의 전략 부분은 그냥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릴게요. 하나 솔루션도 잠깐만 간단하게 보면 하나 솔루션도 오늘 그 결론적으로는 수급이 개인들에게 떠안겨진 모습으로 끝나다 보니 시간의 잔량도 있고 시간 외에서도 좀 눌려진 흐름이 있었는데 에이 잘 보세요 한번. NH에서는 한 20만 주 매수의 기준이 잡혀 있고요. KB도 마찬가지고 프로그램에 33만 주를 매도했는데 개인에게 상당 부분이 떠넘겨지긴 했습니다만 매도와 매수를 감안했을 때 매수의 80만 주도 만만치 않은 물량이라는 거죠. 손바뀜이라는 거죠. 오늘 뭐 갭상승 이후에 매수한 물량은 위로 치고 올릴 수 없었던 경우잖아요. 떨어진 물량 보합권에서 다 잡아냈다라는 거죠. 근데 음봉으로 떨어져 내려왔지만 전 거래일에 몸통을 훼손시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시장이 뭐 정상적인 안정화의 흐름만 연출이 돼도 추세 강화는 연출될 수 있다는 거고, 이런 경우는 주봉으로 놓고 보시라는 거예요. 일봉으로는 음봉 떨어졌네 고점에서 아예 그게 아니지. 주봉의 기준에서 상승일 때 확인형을 형성시키고 있네 이렇게 보는 게 맞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번 주에 요 라인을 넘기고 거래량은 내일부터 가급적이면 천만 주 이상씩 터져줘야 이 거래일 남았으니까. 만약 그렇게 안 된다면 그 다음 주에 거래량이 이제 대량으로 터져지는 흐름에서의 추세 강화. 그래서 하나 솔루션 부분도 일단 뭐 상당히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죠. LG전자 마찬가지고. 그리고 아주아이비 투자 같은 경우 사실은 이제 교육용으로 잠깐 보시는 기준이 되는데, 아주아이비 투자 같은 경우에 좀 더 뒷부분에 그 방송 원고 부분을 또 볼 거예요. 그 보시게 되면은 일단은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돼요. 어떤 거냐면 이제 투자 경고까지 진입이 돼 있단 말이에요. 아주 아이비 투자가. 그래서 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시간에서는 뭐 8%대의 상승으로 마감을 지어놨죠. 이 종목의 이제 일자별의 거래량 거래 대금을 좀 놓고 보셔야 되는데, 주가가 올라가다 보니 거래가 좀 덜 실리더라도 거래량은 터져준단 말, 거래량은 터져줄 때 좀 덜 터져주더라도 거래 대금은 수반이 된단 말이죠. 1억 1,400만 주, 1억 1,500만 주니까 대략적으로 올해 70% 기준 잡으면 8,000만 주까지 이제 그 상향을 시키는 게 맞아요. 예? 근데 8천만 주 정도의 거래량이 실려야 변동성이 어떻게 된다?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10% 이상. 어떤 거 대비? 갭 상승 이후에 시가 대비. 그러면 시간에서 8% 들어올려놨기 때문에 그 기준을 잡아서 놓고 본다면 동시효과의 100만 주 정도, 80만 주, 100만 주 이상이 터져주고 움직임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근데 내일 기준에 이 그 종목이 거래소 공시 보시면 투자 경고 종목으로 지정이 되고, 그리고 단기 과열 종목으로 지정이 됐지만 3일 단일가 매매 지정 예고가 됐지 지정된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면 내일 기준에 지정되지 않아서 변동성이 나온다. 에? 저 고점보다 밑에 있으니까. 그러면은 갭 상승 이후에 뺑뺑이 한번 돌려서 음봉으로 떨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적으로 아주아이비 투자를 들어가는 게 아니라 8천만 주의 기준 거래량을 잡아서 놓고 보시는 겁니다. 8천만 주. 아시겠죠? 그리고 우리는 투자 경고 들어가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내일 뭐 공략하자 이렇게 설정해 드리진 않아요. 대신에 이제 그 오늘 기준에서 예를 든다면은 녹십자 MS 같은 경우도 뭐 윗꼬리가 달려 있는데, 만약에 윗꼬리를 감싸는 흐름으로 연동이 돼서 시세가 나오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오늘 거래량 부분, 앞전의 거래량 부분 다 감안을 해야 됩니다. 그럼 앞전에 1200만 주 거래량이 터졌잖아요. 예? 1200만 주. 그럼 그 1200만 주 대비해서 70%니까 850만 주 정도 거래량을 놓고 봐야 되는데, 오늘 기준에 600만 주 가지고도 20% 변동이 나왔단 말이죠. 그렇다면은 오늘 기준에 거래량, 거래 대금만 수반이 되면, 그럼 거래 대금이 1000억이 넘겨지는 흐름에서 변동성을 한번 더 기대해 볼 수 있다는 거죠. 감싸는 종가가 어제보다 위에 놓여져 있기 때문에 오늘 기준의 거래량 630만 주에서 600만 주 정도만 형성이 돼도 일단은 변동성은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그냥 녹십자 MS의 경우 의약품 쪽이 오늘도 어제 내일도 오늘처럼 수반될지는 들여다봐야 되겠습니다만, 예? 지금 야간에 드리는 거는 내일 대략 이렇게 터지면 움직일 수 있습니다의 기준 잡아드리는 거지 절대적이지 않아요. 내일 개장 전에 또 올려드릴 거란 말이에요. 개장 전에 동시효과 상황 보면서. 그래서 요 기준점을 좀 놓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600만 주, 800만 주 정도 이렇게 되시면 변동성은 시초가 대비해서 위로 나올 수 있다. 소형주는요, 거래량이 터질 때에 반대 매매의 그 이상 급락이 아니면은 거래량이 터진다는 거는 무조건적으로 꼬리가 달리든 어떻게 되든 음봉으로, 갭상승 이후에 음봉으로 떨어지든 거래량이 터진다는 거는 일단 윗방향성의 흐름이 나온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아유, 콜콜리님. 그렇게 놓고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우리가 들여다보던 종목군 기준에서는 이제 그런 맥락의 흐름들을 좀 들여다볼 수가 있고, 뭐 유니온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도 이제 오늘 뭐 기준점을 좀 설정해 주세요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장중에 이제 설명을 쭉 드렸고요. 윗골이 달려있죠. 그럼 똑같아요. 오늘 거래량의 80% 그 정도가 최소 범위. 그럼 얼마예요? 4천만, 3,500만 주 정도. 혹은 3천만 주 정도. 3천만 주냐, 3,500만 주냐. 유니엄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 근데 시가총액이 뭐 진짜 코딱지만 해가지고
이런 종목 기준에 편입 범위 기준을 글쎄 여러분들께 오픈까지 해드려야 되나 갈등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기준에 이제 시간에 거래에서 상승률이 높았던 종목군들 MP한강이라고 했는데 이 쪽지도 오더라고요. 문자가. 응? 근데 우리가 MP한강 같은 종목을 들여다봐야 되겠어요. 700억짜리를 말 같지도 않은 소리지. 맥스로텍 같은 경우 어제 상한가 들어갔는데 상한가 어제 들어가고 오늘 6% 올라 시간에 6% 올랐는데 이런 종목이 1178억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들어갈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사실상. 그리고 초록뱀 같은 경우에도 이제 뭐 한 3%의 시간의 흐름이 있었는데 그런 쪽 보기보다는 내일 아침에 이제 대형주 위주에서 시장이 좋으니까 대형주 위주에서의 흐름도 한번 놓고 보는 게 오히려 긍정적일 것 같습니다. 어찌됐건 유니엄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3,500만 주 정도 놓고 보시고요. 유니엄 머티리얼즈는. 그리고 오늘 상승률 상위 종목군 중에서 시가총액 뭐 1,400억짜리는 좀 그렇지 않나요? 1,400억짜리는 2,000억짜리 나인테크가 단기과일 지정 예고 들어가 있고 이수화학이 2,654억인데 매수 잔량이 좀 제한적이죠. 거래대금은 이제 좀 1,000억인데 그렇게 되면 오히려 이제 기회를 놓고 볼 수 있는 부분은 만약에 이제 이수화학 같은 게 아니다. 그것도 전거래일이 너무 거래량이 없었다. 아무리 교육용이어도 아닌 것 같아요. 그냥 내일 개장 전에 움직임이 나올 수 있는 종목군들 개장 초 변동성 이런 거 놓고 보면서 그때 기준 설정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대형주 기준에서는 이렇게 그 다음에 내일 단기 공략주 기준에서는 이렇게 그리고 개장 전에 제가 시가총액이 작더라도 그 종목에서 또 들여다볼게요. 그래서 요거는 조금 있다가 이제 교육 다 끝나고 다시 올려드릴 겁니다. 예. 그렇게 하시고 종목 보다가 이제 또 종목에서 또 튀어나올 수도 있고요. 자 이렇게 보시면 그렇게 해서 이제 녹십자 MS의 경우를 잡아드린 게 되고요. 신테카 바이오도 지금 뭐 시장 조치 들어가 있지 않나요? 변동성 매매 기준은 이제 천만 주 기준 잡자 뭐 어제 야간에 교육을 해드렸고 이쪽은 이제 오늘 거래량 거래대금이 죽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신테카 바이오도 한번 볼까요? 근데 뭐 대형주를 냅두고 이런 종목 쪽에 교육용이라고 하더라도 투자 경고 들어가 있는데 이런 종목에서의 기준점 잡는 것은 좀 그럴 것 같아요. 만에 하나 이제 그래도 들여다보겠다 하시면 900만 주 이상 1000만 주 정도의 거래량이 또 터져줘야만 변동성 매매 가져갈 수 있다. 그렇게 해석을 하십시오. 펀드멘탈적인 부분으로 접근할 수는 없죠. 그리고 현대공업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가 되는데 일단은 현대공업의 이 흐름이 예를 들어서 자동차 업종의 흐름이 내일 이제 뭐 다시 강세를 띈다 그러면 만두를 보시면 되는 거죠. 사실은 자동차 업종의 그 강세가 연출된다 그러면 만두를 보시면 되죠. 어제 10% 갭 상승 이후에 그 훼손을 시키지 않았다는 거죠. 그렇게 크게 뭐 엄청난 훼손을 시켰나요? 다만 우리가 원하는 천억 원대 거래량 거래대금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추세 매매 기준이니까 얘는 별도로 제외를 시켜놓고 그러면은 인지 컨트롤스 같은 경우에 운수 장비 쪽에 소형주 기준으로 설정이 되어 있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윗꼬리가 대단해요. 상한가 이후에. 그렇다면은 이 두 종목을 한번 보죠. 현대공업하고 오히려 이제 이런 종목을 한번 넣어보자는 거죠. 소형주 기준에서 놓고 보시더라도. 그래서 다시 보겠습니다. 인지 컨트롤스 인지 컨트롤스 기준 거래량 부분은 어떻게 잡아요? 2700만 주 곱하기 8 38에 24 2500만 주 정도 혹은 2000만 주 뭐 명목 거래량을 딱딱딱 잘라놓고 보셔도 상관없어요. 2800만 주 뭐 3000만 주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해서 인지 컨트롤스는 2500만 주 2800만 주 이렇게 기준을 잡는다 라고 설정을 해놓고 내가 좀 더 공격적이다 그러면은 그냥 계산을 하세요. 2700, 2800만 주 곱하기 80%면 뭐 어떻게 될까? 한번 계산해볼까요? 28 곱하기 8 그럼 2300만 주 정도네. 그럼 알았어. 2300만 주라고 적을게. 조금이라도 공격적으로 그렇게 하시고 이 거래량 설정 방법에 대해서는 이제 어제 야간 교육 보시라는 말씀드린 거고 현대공업 같은 경우에도 사실 이런 종목을 포트의 비중으로 채워서 1,400억짜리를 거래대금 터졌다고 무조건 아니죠. 그러면 안 되죠.
다만 에, 이쪽도 마찬가지예요. 얘는 이제 한 템포 쉬어갔으니까 2300만 주 곱하기 70%, 2400만 주 곱하기 70%, 이타 곱하기 70. 그러면 1700만 주 정도? 그럼 명목 가격 전체적으로 변동 기준 잡으니까 2000만 주로 기준 잡죠. 그래서 현대공업의 기준 거래량이 2000만 주가 터져주면 이게 이제 아무래도 내일 현대차의 흐름이 또 강세를 연출해줘야 이런 흐름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사실상으로. 그래서 이렇게 보수적으로 보실 때 2400만 주, 2400만 주 이렇게. 그렇게 해서 이쪽의 변동성 부분도 한번 들여다볼 수 있다.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이제 펀드멘탈 외적인 요인으로 접근을 하는 거니까 비중 자체를 실어갈 수는 없다. 아주아이비 투자는 아까 말씀드렸고요. 그렇게 해서 시장 조치 들어가 있으니까 이쪽은 굉장히 경각심을 가지고 신규 접근은 자제하시고 오히려 방송에서 말씀드렸어도 시간에 8% 뜬 종목에 대해서 시장 조치 들어가 있는데 무엇을 또 남겨 먹으려고 우리가 그죠? 오히려 이제 CS 윈드 같은 경우에 하나 솔루션을 들여다 보니까 CS 윈드 같은 경우에 한번 들여다 보실 수 있어요. 그럼 하나 솔루션을 빼고 CS 윈드를 넣을게요. 아니 진짜로 왜냐면 뭐 하나 솔루션이 이제 오픈돼 있었으니까 그 전날도 CS 윈드 얘도 이제 꾸준하게 오픈돼 있었는데 오늘은 거래량이 이제 그 CS 윈드가 제한적인 상태에서 CS 윈드 제한적인 상태에서 움직임이 나왔어요. 근데 이제 수급은 일부 이제 유입이 됐고 이 종목의 500억 거래 대금인데 우리가 원하는 거 얼마야? 1000억이죠. 그러면 얘 변동성을 10% 이상으로 한번 기대해 보자. 그렇게 된다면 최소 범위를 얼마? 100만 주 이상으로. 네? 지금 이렇게도 변동이 나와 있으니까 이 앞전에 70%를 잡으면 110만 주 뭐 이렇게 되는데 그냥 딱딱 명목 가격으로 끊어서 CS 윈드 공격적인 100만 주. 보수적으로 보실 때 150만 주. 왜? 뭐 주가 부분 다시 뭐 들어 올리면 변동성 나오면 주가 부분이 들어져 올려. 거래대금 수반 되니까 지금 주가 대비해서 10% 움직인다고 치면 그래서 CS 윈드 이렇게 그래서 요 기준점도 얘가요 끝내주고요 조 바이든이요 또 미국에요 요거는 언제 거 어제 거 말고 연휴 마지막 날 10월 4일 날 야간 교육할 때 미국 대선 관련된 그 관심 업종을 어떻게 잡아야 됩니까? 라는 질문을 주셨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답변을 드렸던 내용이 일요일날 교육 내용에 있어. 그거 어디서 본다고? 어디서 본다고? 그럼 또 이제 반말했다고 또 화내시니까 어디서 본다고요? 요 했어 요. 예. 그래서 그거는 다시 이제 홈페이지 간단하게 보여드리면 예, 윤정두.com 또 네이버에서 혹은 뭐 들어오셔서 여기서 무료로 보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무료로 여기 주식방송 녹화방송 여기서 무료로 요 자료 어제 자료 보시면 종목별로 그 기준거래량 설정방법 그리고 또 장중 그 대처방법 기준거래량 설정 이후에 그다음 여기를 보시면 미국 대선주 관련해서 이제 전통에너지 또 신재생에너지 또 뭐 여러가지 그 내용들이 여기 다 들어가 있어요. 요 두 가지의 동영상을 홈페이지에도 보실 수 있고 또 방송 끝나자마자 녹화 방송 올려드린다고요. 아시겠죠? 그래서 어제도 이제 CS인데 우리도 들여다봤습니다만 우리는 이제 하나 솔루션에 집중을 한 거고요. 신풍제약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신풍제약 500만 주씩 실려야 돼요. 지금 요 하반경성 잡고 있는데 여기도 이제 애기제비 감축형의 흐름으로 인식을 하셔도 돼요. 이 애기제비 감축형이라는 거는 총 7가지의 캔들 패턴이 있습니다. 예? 별 3개짜리 캔들 중에 총 7가지의 그 캔들 패턴. 그래서
아유, 요 녀석 내쫓기 전에 나가면 또 들어오는데. 어찌됐건 잠시만요. 그 광고쟁이 내보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애기잡이 감추기형의 경우, 아유, 여기 또 있네.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왜냐면 이게 1분이라도 일찍 지워야지, 안 그러면은 많은 분들이 낭패를 보신단 말이에요. 이 광고 때문에 아주, 뭐 광고하는 건 상관없는데 이 녀석들이 보이스피싱 형식으로 한단 말이에요. 큰일 납니다. 조심하십시오. 링크 걸려있는 거 아무거나 막 들어가면 안 돼요. 교육 링크 말고는. 예, 안녕하세요. 그래서 애기잡이 감추기형의 경우에는 이제 7가지의 캔들 패턴, 별 3개짜리가 7가지가 있어요. 별 3개짜리가. 그래서 4대 천왕이라고 해서 망치형, 예? 그러니까 우산형이죠. 우산형, 그리고 상승 잉태 확인형, 상승 장학형, 상승 장학 확인형 세트, 그다음에 샛별형, 석별형의 세트. 이런 기준에 이제 네 가지 패턴이 있고, 그다음에 애기잡이 감추기형, 전서구형, 그리고 동일 흑산병형,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그래서 총 7가지인데, 애기잡이 감추기형에 대해서 이름을 외우려고도 하지 마시고, 이 모양 그림을 외우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캔들 보시면 시가와 종가 부분을 쉽게 여러분들이 판단하실 수 있을 것 같고, 이 그림 보면 이게 바닥이라고 쉽게 인식하실 수 있을 것 같지만, 거짓말쟁이들. 캔들 한 가지만 가지고도 9시간 강의를 해놨죠? 그거 꼭 동영상 교육 받으세요. 홈페이지에 판매하고 있으니까. 얼마에? 110만 원에. 9시간 110만 원이면 싼 거지. 결론적으로, 추세 하락이 지속되던 과정 속에서, 에? 추세 하락이 지속되던 과정 속에서, 추세 하락이 지속되던 과정 속에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어떻게 됩니까? 추세 하락이 계속 지속되는데, 여러분들 종목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신풍재학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은봉이 꿍 떨어져. 와, 진짜 미쳐버리겠네, 그냥. 어? 근데 그 다음날 어떻게 돼? 갭상승이 나옵니다. 가격 반발력이 굉장히 세게 나온 거죠. 근데 결국은 또 시장의 영향이 됐든, 자체적인 종목의 악재가 됐든, 다시 저점을 이탈하고 은봉으로 떨어집니다. 그러고 나서 이번에는 개파락까지 나와요, 이 녀석이. 그러더니 양봉으로 돌려. 아우, 땡큐. 굉장히 센 거죠, 양봉으로 돌렸으니까. 근데 꼬리가 달려서 은봉으로 또 미끄러집니다. 이게 시장의 영향이 됐든, 자체적인 흐름이 됐든. 그러더니 또 은봉이죠. 근데 그렇게 보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그 4거래일까지, 이날은 첫날 은봉으로 떨어졌다고 치는데, 가격 반발력. 반등의 기조가 연출이 됐고, 여기서도 반등의 기조 힘이 연출이 됐고, 여기서는 종가가 여기인데 시가가 여기라는 게, 이게 눈으로 보이셔야 돼요. 여러분들 종목이면 눈에 보일 수 있는데, 여러분들 종목이 아니면 눈에 안 보이잖아. 이런 케이스가 LG화학에서도 똑같이 나온 거예요. 근데 기술적으로만 놓고 따진다면 어떻게? 신풍제약도 애기잡이 감추기형의 기준점을 설정 범위로 들여다볼 수 있다. 고점에서 상한가 이후에 우리가 여기서 전량차익 실현. 어디서 들어가서? 이날 들어가서 당일날 전량차익 실현. 샛별형의 기준에. 그러고 나서 여기서 편입을 해서 15만 원 전후에서 20만 5천 원의 전량차익 실현. 재편입을 해서 여기서 단가 낮춰서 매매 좋으신 분들은 여기서 차익 실현하고, 문자 사인 기다리신 분들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조종. 굉장히 버거웠죠. 근데 변동성이 원체 큰 종목이라서. 어제 전서구형이 떴는데 오늘 살짝 눌려 있었어요. 뭐라 그랬어요? 상관없다 그랬죠. 가격 반발력의 기준, 여기서의 꼬리의 기준, 또 종가 대비 갭상승 이후의 흐름, 전서구형의 흐름, 애기잡이 감추기형의 흐름이 아니다 할지라도, 내일 갭상승 이후에 은봉으로 다시 미끄러진다 할지라도 가격 반발력이 계속 나온다는 거죠. 어차피 우리는 얘는 펀드멘털로 보는 게 아니라 기술적으로 놓고 봅니다. 수급으로 놓고 봅니다. 내일 한번더 움직이면 나오게 되면 크로스까지 나오게 되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제 500만 주의 기준 거래량을 보자. 감정을 섞어서 주관적으로, 아이, 끝내줘요! 이러면 안 돼. 비중도. 윤정도는 분명히 의약품 최대 30%인데, 삼성바이오로직스 6월 15일날 전량차익 실현하고, 응? 5월부터 들어간 거. 또, 전량차익 실현 이후에 이렇게 들여다보다가 시즌 7월부터 들어가서 8월 초에 전량차익 실현하고, 9월 말에 다시 의약품주 편입해서 또 전량차익 실현하고, 이제는 비중을 한 종목에 30%를 안 드리고 의약품은 최대 비중 신풍제약 20%죠. 그 이상 채우시면 안 된다고. 말좀 들으시라고. 몇몇 분들 딱 걸려서 비중 막 자기 마음대로 늘리셔갖고 혼자 그냥 끙끙, 응? 앓으시는 분들.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 마님님께서도 여기 올려주신 것처럼, 단기 공략주 교육주는 시간별 거래량 양봉 확인하고 손절 차익 실현 꼭 하기. VVIP이신데도 이렇게 딱 한단 말이에요, 다. 주력주는 주력주로 갖고 계시고, 마님님 계좌도 내가 다 확인할 거 나중에.
작년 12월부터 같이 오셨는데 계좌가 손실이다. 이건 말도 안 되는 내용이야. 어디서 와서 외도에서 소형주 단타 종목 이상한 거에 코 껴가지고 그렇게 하고 계시면 안 된다는 얘기야. 원래 그런 분이 아니잖아. 대형주 위주에서 수익 내던 분이 왜 이상한 분위기에 휩쓸려? 어? 그러면 안 돼요. 마음이 조급해지면 안 돼. 신풍장 마찬가지예요. 어? 마음이 조급해지면 안 돼. 앞전의 수익은 당연한 수익이고, 응? 앞전에 이런 수익은 당연한 수익이고, 이런 건 안 된다. 안 되지. 기계적으로 이런 종목은 대처를 하셔야 됩니다. 신풍제약도 보시면, 우리가 이 신풍제약 같은 경우에 안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 아우, 보시면 기절해, 기절해. 윤정부는 다 근거 데이터를 남겨놔요. 어? 남겨놔서 나중에 가격을 내가 까먹더라도 다 다시 확인을 합니다. 그렇게 해야지 여러분들의 소중한 자산을 운영이라고 해드리면서 그 운영의 기준을 제대로 못 잡아드리면 되겠냐고요. 신풍제약 문자 사인 많이 나간 것 같죠? 에휴, 안 나갔어요, 얼마. 방송화면은 신풍제약 무지하게 많습니다. 3월 달부터 해서. 어? 3월 2일부터 아시아경제 TV 나갔잖아요. 박승민 TV. 3월 3일부터 신풍제약 그 방송화면이 있어요. 이때 얼마? 9,950원? 윤정두가 와, 20배 냈습니다 하고 그, 저기, 저, 어? 한국경제 TV 그, 양씨 아저씨들처럼 막 거짓말 하나? 신풍제약 만 원에 했어요. 아니, 건물 좀 한 몇 개 올리지? 이 녀석들. 회원 1,000명이에요. 자랑하면서. 아주 못 대먹은 애들. 종목 한 100개씩 뿌려놓고. 어? 그러니까 주린이 분들을 아주 그냥 다 그냥 쪽쪽 빨아먹는 거지, 이 녀석들이.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들의 소중한 자산이죠. 지금 보시면 윤정도 어때요? 방송에 그렇게 반응했구나 하고 단기 종목으로 그렇게 설정을 해드림에도 불구하고 실질 문자를 드려서 여러분들의 포트의 비중을 채워드리는 거는 제한적입니다. 그리고 왜 그렇게 가냐면 이 신풍제약의 이 흐름이 농담하는 게 아니라 신풍제약이나 신라제약이나 똑같아요. 같은 신이네. 아, 6천원, 7천원에서부터 15만원까지 그 폭등 낼리. 세상 돈이 다 내 것 같았죠. 윤정두가 22년을 멘토 역할을 합니다. 33년을 주식하고 22년을 멘토 역할을 할 때 여러분들보다 더 어마어마하신 분들을 더 많이 봤어요. 농담이 아니라 대형 그룹사의 CEO분들, 대형 그룹사의 고문이신 분, 대형 그룹사의 구매 담당 이사이신 분, 전부 다 정치하시는 분들까지 농담이 아니라 어마어마한 분들도 많이 봤고 뭐 자산력이 어마어마하신 뭐 어? 지역까지 얘기하면 안 되겠지. 종합병원장부터 해서. 근데 항상 봐오면요. 신라젠에 결국 수익 냈다는 분들이 신라젠에서 그 수익을 유지를 하고 다른 업종으로 유지를 해서 그 수익을 가져가시는 경우가 없어요. 다 신라젠 몰락할 때 다 죽어 빠져 없어지지. 근데 남아있는 거는 윤정두 같은 전문가 나부랭이들. 그나마 가슴에 손 얹고 수익 내드린 이후에 아 괜찮습니다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그게 아니라 고객분들 죽거나 말거나 지 주머니만 채우는 어? 마케팅만 하는 그런 그 부류들에 안 당하시려면 여러분들이 스스로 공부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종목 하나하나의 기준점을 다 펀드멘탈적인 부분 어? 그리고 기술적인 부분까지의 분석을 해서 여러분들께 목표 주가 근거를 잡아드리고 그것이 반대급부로 형성돼서 무너져 내리는 경우도 있어요. 뭐 무조건적으로 다 맞나 이 분석이? 참조를 하는 거죠 우리가. 뭐 하이닉스 막 이런 가격대에서도. 그러니까 지금 뭘 보여드리려고 그러냐면 신라젠 보여드리려고 그래요. 신라젠. 그 개인병원 원장 선생님이 계셨어요. 어? 이분 같으신 경우가. 신라젠 매매 한 번도 안 한 거예요 이분은. 525%의 수익을 내셨어요. 지인의 소개로 신라젠을 편입하셨대. 결국 이분이 어떻게 되셨을 것 같아요? 건물 하나 날립니다. 그냥 세상 돈이 다 내 것 같거든. 저평가라고 그러거든 자꾸. 이거 한방이라고 그러거든. 그러니까 말 같지도 않은 조종이 나오고 돌릴 수도 없는 거래대금도 없는 그런 상태에서 그냥 자금을 유입해서 그렇게 해서 어처구니 없는 이게 뭐냐면 다 신라젠 그 매매 사인 드린 거예요. 근데 신라젠 30% 추, 오늘도 수익 추. 근데 비중 얼마 드리냐면 1% 2% 드려요. 아, 윤정부가 바본가? 여기 보시면 교육 얼마 1% 2% 드린다니까? 수익이 많이 나 있을 때 한 5% 한 번씩 늘려보는 경우 있어. 수익금 없어졌다고 치고 한번 들어갑시다. 이런 경우. 어?
윤정두가 바보야? 왜 1% 3%를 드려? 10% 20% 드리고 대박 났죠? 몰빵해서요? 이러면 되지. 깨지면 말고. 텔콘 이런 거 다 1%야. 그럼 뭐를 비중을 실어 갖고 가는데? 뭐를? 뭐를 실어 갖고 가기는 이 신라젠 이렇게 수익 다 내드리고도 실질 비중은 아까 LG화학, LG전자 다 보셨죠? 신라젠 교육 다 이거 다 해드린 거야. 4대 천원 캔들부터. 텔콘 이런 거 1%야. 다 뭐 무슨 뭐 어? 축 목표 주가 상향 다 해봐야 1% 2% 들어가요. 이런 거. 어? 지앤코. 결론은 실질 수익은 뭘로 낸다? 삼성전자, 어? LG전자, 하이닉스, 응? 그런 대형주, 극대형주에서 다 내는 거예요. 요가 각도에서. 지금 액분한 가격으로 따지면 2만원대, 3만원대 편입해서. 어? 이걸 그대로 다 가져가는 거예요. 이걸 삼성전자를 이걸 수익 났다고 방송 갖고 나가는 바보가 어딨어요, 세상에. 근데 저렇게 해서 수익을 내신 분들만 수익이 나신다고. 결국은 이 신풍제약 같은 경우에도 말씀을 드리지만은 500만 주의 기준 거래량이 터져주지 않으면 변동성 확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럼 죽는 거예요, 사실. 우리도 그래서 손절 범위도 열어놓는 거예요. 11만 7천 원까지. 그러니까 최대한 믿고 따라오셔야 돼, 멘토의 역할에. 오기 부리시거나 그러시면 안 되고. 응? 큰일 납니다. 비중 이거 막 함부로 늘려놓지 마시고. 아시겠죠? 여기서 뭐 한 번 어떻게 해보겠다 그거 하지 마세요. 그럴 돈 있으면 절 주세요. 맛있는 거 사먹게. 왜 돈을 그렇게 허투루 써? 멘토 역할은 이런 부분에서 잡아드리는 게 역할인 거지. 3월 3일 안 보여요? 방송에서? 어? 거의 안 빼놓고 가잖아, 가요. 근데 문자나 매매는 실질적으로 드리질 않습니다.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저런 데서 수익을 내셔봐야 결국은 윤정두가 귀에다 대고 아무리 제발 그러지 마세요 해도 여러분들이 감당을 못해요. 저수익은. 시즌에 150% 저수익은. 최근 들어서 방안이 잠잠해졌어. VIP 방이. 왜? 7월 달까지만 해 시즌 막 한 달 만에 150%인지 6월 달에 삼성바이오로직스에서 막 보름 만에 그냥 막 50% 네이버에서 폭등 뭐 그 전에 한진칼 폭등. 근데 이제 10월 이후에 8월 9월 이후에 시장도 눌렸지만은 어떻게 돼요? 현대차 차익실현 안 시켜드려. LG화학 차익실현 안 시켜드려. 넷마블 차익실현 안 시켜드려. IT 차익실현 안 시켜드려. 의약품 차익실현 해드리지. 시젠도 29만 8천 원에 이번에 또 해드려. 신풍제약 20만 5천 원에 차익실현 해드려. 또 여기서 제넥신도 18만 5천 원 차익실현 해드려. 셀리버리 차익실현 해드려. 근데 결론은 주력주는 차익실현 안 해드리고 있는 거죠. 그거를 느끼셔야 돼. VVIP 회원님 지금 계신 분들도. 그거 안 해준다고 아 나 또 단타 쳐볼까 시장 같은 거 한번 먹어볼까 해서 엄한데 가서 엄한 무방 들어가시든지 엄한 방송 들어가시든지 엄한 동호회 만들어서 그냥 잡주 가지고 하시다가 한 방에 죽는다니까 진짜 극대형주에서 여러분 다 보세요 이거 이 극대형주에서 우리가 안 건드려 본 게 LG 생활건강 하나 빼곤 다 들어갔죠 전부 다 대박이죠. 욕심만 버리시면은 지금처럼 좋은 장에 욕심만 버리시면은 초대박이 납니다. 윤정도 말이 맞다. 7011 공부 한번 갑시다. 욕심만 버리면 지금 장에 어마어마한 수익을 진짜 낼 수 있는 장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7011 공부. 그렇게 해서 출석 검사 한번 하시자고요. 그 욕심만 버리면 되는 거를 멘토 역할은 그뿐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자꾸 이상한 신라젠 사서 만 원까지 깨져 내려가는데 손절 못하고 수익 났는데 수익 실현 못하고 이런 걸 잡아드리는 게 멘토 역할이고 쓸데없이 겁먹어서 그 어렵게 갖고 오던 대형주 주력주를 팔아가지고 이상한 쪽으로 넘겨가려고 하는 거를 윤정두를 욕하시고 제발 그러지 마십시오 하는 게 멘토 역할인 거지. 대도 않는 거를 윤정두가 들어올려서 상한가 만들어 드릴 수 있나? 지금 당장 보세요. 오늘 같은 날도 어제 같은 날도 어제 오늘 시장 어찌됐건 폭등이잖아. 근데 의약품에서 상한가 나온 게 있어요? 없어. 근데 왜 미련을 못 버려? 낄끼 뺄바 뭐 저 아까 아까 그거 다시 보여드려요? 뭘 다시 보여드리려고 그러냐면 간단하게만 보여드릴게. 우리가 이거 예전에 에? 그 고객분들 계좌 한번 보시자고요. 그냥 6개월 만에 계좌 수익 난 거 광고하는 거 6개월 수익이 이 정도 나는 거를 이걸 수익 났다 광고해서 20% 이런 거를 7개월 수익을 안 그래요?
근데 지금은 하루에 상한가를 달래 맨날. 아 그럼 윤정두가 지금 삼성 그룹주 하나 샀겠지. 맨날 상한가를 어떻게 잡아 진짜. 잡아두고 1% 들어가는 거지. 진짜로 여러분들이 스스로 이렇게 느끼셔야 돼. 카톡방에도 70110 공부 한번 갑시다. 왜 이렇게 오늘 수동적이시지? 10시인데? 어? 자, 카톡방에도 잠깐 쉴게, 그러면. 응? 카톡방에도 70110 공부 한 번씩 올려주세요. 능동적인 모습 촥. 지금 오늘은 접속 인원도 많으세요. 그, 이쪽 그 캐치스택에 82분 계시고, 저쪽에 유튜브 쪽에 지금 뭐 107분. 107분 계시는데 왜 하트가 46개야? 창피하게, 동네 창피하게. 108분 계시는데 하트 좀 눌러주셔, 빨리. 한 템포 쉬자고. 예? 하트 좀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카카오 TV 쪽이 지금 64분 들어와 계시네요. 그러면은, 110분에 200분. 아, 110분이 아니지. 110분에 64분이니까 170분, 180분에 260명. 어제보다 10분 늘어나셨네? 아이고, 양아이언맨님도 오래간만에 능동적으로 딱 올려주시네. 내일부터 한번 볼 거야, 채팅방에 얼마나 능동적이신지. 우리, 우리 VVIP 방도. 요즘 뭐 이렇게 위축돼 있으셔가지고, 그냥 지수 빵빵하고 종목 빵빵한데, 뭘 그렇게 위축돼 있으셔가지고, VVIP 방이 맨날 행복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러시다가 어? 이 수익 한번 보세요. 6개월 동안에 이 수익 가지고도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서로 즐겁습니다 이 대형주 가지고 응? 울다기님 뿐만이 아니라 다 많은 분들이. 근데 이 시장이 이렇게까지 돼버리면 안 돼요. 서로가 힘들어지는 거야. 그러다 보면 여러분들 계좌가 손실나는 거예요. 폼바이님 뭐 신석환님 울다기님 전부 포스코 삼성전자 이런 대형주의 포트 비중을 가지고 20%대 수익 가지고 그걸 만족해 하시고 그래야 되는 게 정상인 거지. 응? 그죠? 이게 여러분들 마인드 컨트롤이 안 되면은요. 여러분들이 어? 아주 못 대먹은 그 인간 부류들에게 타겟이 된다니까요. 응? 소형주 가지고 상한가 갔다고 아, SY 뭐 한창산업 상한가도 시가총액 몇백억짜리 가지고 여러분들이 물량 바지 된다고. 그건 호의가 아니에요. 응? 그런 전문가가 있으면은 혼내줘야지. 그럼요. 마음대로 그게 안 되시는 거예요. 예, 예, 삼복님. 그래서, 아이, 그럼요. 요즘 컨디션 무지하게 좋아요. 야간에 교육을 안 하니까 너무 좋아요. 야간 교육을 진짜 저는 제 몸이 부서져라 하면서 여러분들께 진짜 혜택을 드리려고 야간 교육을 한 건데, 그게 이제 매출로 인식을 잡으시는 경우가 있어. 아니야. 그거 뭐 매출 얼마나 돼요? 야간 교육에. 뭐 많은 분들이 그 교육을 받으셨지만, VVIP 회원 가입해 주시는 분들, 어? 얼마나 많으셔. 그 매출 대비해서는 얼마 안 되지. 어찌됐건 그 야간 교육이 조금 쭈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조금 편해집니다. 스트레스도 덜 받고. LG화학 같은 경우에도 되돌아보시면 어때요? 사실 이 LG화학도 우리가 그 단문 문자 LG화학 지금 제가 잘라놓은 게 있나 모르겠습니다만 이 LG화학 같은 경우에도 얼마나 올 초부터 어? 2월 10일, 2월 4일 정확하게 2월 10일, 2월 4일이에요. 볼까요? 차트? 왜 그걸 기억하냐면 MTN의 방송을 갖고 나갔잖아요. 응? 2차 전지가 됐든 뭐 뭐가 됐든 간에 우리는 LG화학의 기준을 언제든지 들여다보고 있었던 그런 윤정두잖아요. 그죠? LG화학은 옛날부터 좋아했어요. 옛날부터, 아주 옛날부터. 왜냐면 LG화학 CEO 역임하신 분께서 LG그룹의 고문이신 분께서 저희 아버님하고 이제 연세가 같으신 분께서 지금도 LG그룹의 고문이신 분께서 회원이셨거든. 그 옛날 2000년 초반부터 계속 봤던 종목이 LG화학이에요. 계속. 우리 교육교재에도 자주 나오는 종목이고. 근데 올해 2월 달에 보시면은 농담이 아니라 정확히 볼게요. 2월 4일, 2월 11일이라고 그랬어요. 2월 4일. 왜냐면 2월 3일 날이 그 MTM 방송 야간 방송 나가는 날이거든. 그날 LG화학을 갖고 왔거든. 언제? 이날이거든. 이날. 이날이요. 이날. 이날. 장학회의 떴습니다. 거래량 거래대금 터졌습니다. 내일 흐름이 나와 주게 된다면 따라붙습니다. 자, 갭상승 4% 매수. 갭상승 4% 매수. 동학개미가 저를 들어올려요? 매수. 윗골이 달리네. 아, 차익 실현 절반 이상. 그 다음에
개파락이야? 아, 갭상승이야? 눌림이야? 전량차익 실현. 이럴 때는 짤 없어요. 이럴 때 짤 없어. 오히려 30만 원대요. 이것에 대한 추세의 범위를 8월, 9월 이후에 여러분들께 이제 주력 업종 주력 주로 다시금 들여다보시게끔 만들어드린 거죠. 11일 날은 이게 11일이에요. 1.94% 매수. 동학개미가 들어올려? 웃기셔. 매수. 주식수가 몇 주? 7천만 주. 응? 자기가 사는 종목의 주식수는 외우고 계셔야 돼. 알고 계셔야 돼. 시가총액을 아셔야 되니까. 예? 그럼 40만 원이면 28조짜리면 그 당시 기준에 7위 정도 했나요? 그럼 그런 종목에 대해서 갭상승 1.9%가 우습습니까? 그걸 누가 들어올렸겠어요? 매수. 거래량 터지고 양봉 매수. 그리고 아우 윗꼬리가 달려. 아우 전량차익 실현. 같은 날 삼성 SDI, 같은 날 에코프로비엠 전부 똑같은 흐름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움직임이 뭐 시장 코로나19 터지고 나서의 흐름이 나온 거고 그 이후에 랠리 나올 때 안 들어갔어요. 우리가 다 잡아먹었지. 다 잡아먹고 요날 요때 들어갔던 물량을 여기서 차익실은 일찍 했죠. 좀 꼬리가 달려있어서 일찍 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우리는 2차전지 안 갖고 가나요? 그래요? 오케이. LG, SK 이노베이션 매수. 그렇게 단기적으로 또 한 30% 40% 수익 내고. 그러고 나서 재편입한 게 요 기준에 71만원 단가 가장 높게 편입하신 분들 기준으로. 아니 솔직히 71만원 편입하는 것도 어려워. 처음부터 분할 매수 들어가려고 했고. 그리고 편입한 이후에 시장 그 조정 나올 때 이걸 손절을 할까? 아니죠. 가져갑시다. 왜? 서울 코로나19 확진된 이후에 가장 먼저 고점을 넘기는 종목이 됩니다. LG화학뿐만 아니라 지금의 이제 또 현대차 기준, 또 넷마블의 기준. 이제 시장 다시 돌리고 있는 거죠. 고점을 향해서. 그럼 9%, 10% 시장이 움직여야 돼요. 2600 뚫으려면. 그럼 주도 업종의 기준점을 설정하는 종목군들. 이걸 여지껏 동학개미가 들어올렸냐고요. 의약품이야 얘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기준점이 뭐예요? 시장 변동률 대비 주도 업종이기 때문에 시장 수익률을 조금 더 넘는 시세 흐름이 나옵니다. 전제 조건은 IT에서 시장을 견인해서 2600을 IT가 넘길 때. IT가 못 가는데 얘네가 2600을 넘기려면은 이 상태에서 50% 더 올라야 돼. 에이, 그럼 말이 안 되잖아요. 50% 더 올라 버리면 시가총액 70조 돼 버리는데. 영업이익이 상반기에 7,700억짜리가 하이닉스보다 시가총액이 더 높아지면 말이 되겠어요? 그건 아니지. 그래서 LG화학 범위의 기준도 교육을 받고 대처를 하시면 사실상은 반전일이란 반전일의 특색, 애기잡이 감축형 그러면서 바닥에서 그 기준 자 보시면 어때요? 물적 분할이든 뭐든 차익실현 욕구 터졌을 때 밀려 떨어졌는데 반등기죠. 그리고 나서 뭐 개파락에 물려지긴 했습니다만 종가가 여기잖아요. 잘 보세요. 종가가 여기란 말이야. 여러분들이 교육을 우습게 생각하시는데 아니 종가가 여기에 시가가 여기에요. 이 반등이 우습습니까? 아니 동학개미가 들어올렸나 이날도 또 동학개미야. 맨날 동학개미야. 아유 진짜. 그러고 나서 아락 기준이 잡히는데 여기선 거래량을 보시지만 실질적으로는 뭐라 그랬어요? 창사일에 사상 최대치의 거래대금이 터진 거예요. 주가가 사상 최대 고점이기 때문에 이 정도 거래량에서도. 결국은 반전일의 기준에 설정 범위를 가져간다 이렇게 했죠. 반전일. 이런 교육 좀 홈페이지에서 110만 원이 아깝다 생각하지 마시고 들으세요. 농담이 아니라 여기 홈페이지에 가면은 VOD 직장인 VOD 이렇게 누르시면요. 110만 원짜리 있잖아 이거. 9시간이라니까. 9시간 플러스 기초교육 USB 14시간짜리까지 드릴 테니까. 그렇게 해서 이 방금 설명드린 내용을 9시간 동안 광고 하나도 없이 차분차분 교육받으시란 말이에요. 그래야 여러분들 계좌가 따뜻해지죠. 남들 물적 분할이 어쩌고 LG화 끝났습니다. 죽을 수 있습니다. 이럴 때 그냥 내리 연속 수급 범위 설정 범위 해석해드리고 기술적 분석 반전일 또 애기적인 감축형 추세의 범위 거래대금의 흐름 전부 설정해드려서 어떻게 해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때 기준을 잡아드렸죠. 결론은 다 올라왔네. 이제 본격적으로 돌릴 수 있는 위치로 해석을 합니다. LG전자는요. 오늘 윗꼬리가 무서워요. 신고가를 낸 상황에서의 흐름인데
전혀. 응? 아까 보셨죠? LG전자의 올해 들어서의 첫 매수자인이 8월 1일입니다. 2017년도, 그때 2017년도 이제 10월경에 삼성전자 하이닉스 2016년부터 편입한 물량 처음으로 전량차익 실현, 2년 만에 처음으로 전량차익 실현하고 옮겨간 게 LG전자였어요. 근데도 지금하고 조금 차이는 있긴 한데, 이때도 2차전지 전장 뭐 이런 거, LG화학의 변동성과 LG전자의 변동성, LG이노텍의 변동성. 그때는 뭐 2차전지 3개 종목이 한꺼번에 막 묶어서 가는 흐름보다는 LG그룹 주들이. 그래서 방송 한국경제TV에서 패널 4명이 나와서, 아우 진짜 가치도 않은 것들, 진짜 남을 욕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아무리 동료지만 이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LG전자가 급등 나온 날이 있었거든. 그 당시에 10%는 굉장히 큰 폭등이었습니다. 2017년도에 폭등이 나왔는데, LG전자의 오스트리아 업체 인수 부분이 있었죠. 그 업체 이름이 뭐더라? 근데 1조에 인수했어요. 그럼 1조에 인수한 업체가 매출이 10조가 나올 수 있어요? 말 같지도 않은 소리지. LG전자의 매출이 제 기억이 맞다면 한 60조예요, 60조. 그래서 브랜드 가치가 어마어마한 거, LG전자는. 그 LG전자 60조 하는 그 LG전자의 매출 대비 영업이익이 좀 제한적이어서 시세가 그렇게 크게 나지를 못하는 종목인데, 맞죠? 60조. 아우, 윤정돈이 이래, 보통. 응? 주식수 달달달달 해오고 있고, 시가총액 달고 있고. 그게 결론적으로 LG전자의, 그때 당시에 이제 그, 전장업체 하나 인수하는데, 오스트리아 업체 인수하는데 1조 정도 투자해서 인수를 했어요. 근데 그 분석 내용이 뭐 향후 1년 내에 뭐 5조의 매출을 올리고 10조의 매출을, 장난 똥 때리나 진짜. 그래 좋아, 그래 5조 10조 했다고 쳐요. 그게 LG전자의 기본적인 펀더멘탈을 바꿀 수 있는 그룹 자체. 근데 이제 그거를, 그 내용도 폄하하려는 게 아니라, 주가가 10% 강세를 뗐으면 외국인 기관의 매집과 함께 수급 전체적인 범위를 놓고 해석을 해줘야 되는데, 앞으로 LG전자는 IT라 부르지 마시고 전장이라고 불러주세요. 그걸 얘기하면서 지들끼리 방송에서 낄낄대고 웃어요. 4명이, 사회자 1명에 패널 3명에 내노라는, 무슨 마케팅에 내노라는 전문가들이겠지. 동료들이지만은 창피해서 나뿌꾸러워서 어디 가서 얘기를 못한다고. 그렇게 되면서 그날 그 LG전자의 폭등, LG화학의 폭등, LG이노텍의 폭등, 그 다음날 뭐다 다시 눌림폭이죠. LG전자의 그때 당시의 기준은 정확하게 기억을, 제 기억에 맞다면 121선에 이탈됐다가 꼬리를 달고 망치형으로 끝난 그 다음날의 급등이었어요. 근데 공시 내용은 사실은 그 전부터 있었고, 그리고 공시 내용이 그 당시 기준에 꼬리 달고 돌리는 날 공시가 있었고, 그리고 이제 장중 기준에 그 다음날 10% 오른 날은 개장 초부터 외국인 기관들 또 거래대금 터트리면서 쫙 끌고 올렸단 말이에요. 끌고 올렸단 말이에요. 정확히 이때요. 띠용, 요 날이에요, 요 날. 정확히 이 날. 요날딱 돌릴 때 보시면 거래량 터지면서 은봉으로 터지는데, 어떻게 돼요? 꼬리를 절반을 달리죠. 딱. 이게 121선 딱 돌리는 겁니다. 심리적인 면의 기준이 될 수는 있어요. 응? 주력의 기준에서 이거 뭐, 어떻게 돼요? 아, 이거 소름 돋지 않아? 소름 안 돋아요? 아, 진짜 농담이 아니라, 윤정두가 2017년도 이달, 이 당시 이 날짜를 기억하고 이 이야기를 해드린다는 자체가 소름 돋지 않아요? 이런 걸할수 있으니, 이번에 코로나19 트럼프 대통령의 내용도 영국 총리 얘기해드리고, 아베 얘기해드리고, 시장의 흐름에 대해서 전략을 잡아드리는 거지. 그 다음날 딱 보시면 어떻게, 10%대. 소름 안 돋아? 돋는데 나는. 소름 돋는다! 하시는 분들은 3333 한번 갑시다. 3333. 진짜. 이걸 어떻게, 아유, 우리 클로인, 존경합니다. 이런 단어를 나도 원한 거야. 응? 이거를 기억을 하고 있다라는 자체가 윤정두가 남을 욕할 수 있는, 그것도 우리 동료를 욕할 수 있는 자격이 된다라는 얘기예요. 이날 방송에서 말 같지도 않은, LG전자 앞으로 IT라 부르지 마시고요, 전장이라 부르지. 웃으면서 옆에서, 아이고, 참, 얼마 전에 LG전자 추천하셨죠? 이, 아유, 진짜. 확 그냥, 막 그냥, 그냥. 지금의 2차전지랑 똑같은 거예요, 사실은. 이 기준에 우리는 LG전자를 주력으로 갖고 있었다니까, 8월 30일 날. 왜? 보여드려요? 보여드려야지. 그러니까 종목이 많을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종목이 없어야 오히려 수익이 난다는 거예요. 종목이 없어야. LG전자 여기 있네. LG전자. 10월이죠? 어?
이거 안 갖고 있었겠어? LG전자 이거 쭉 아까 내려보니까 LG전자 그 문자 사인도 있더만 한번 볼게요. 이러한 기준점들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가실 수 있어야 돼. LG전자 어딨니? LG화학이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전문가와 여러분들의 소중한 자산을 함께 하셔야지 그냥 귀가 얇아 팔랑팔랑 해가지고 그냥 이 종목 끝내줘요 저 종목 끝내줘요 신문 뉴스 보고 떠드는 건지 뭔지도 모르면서 그냥 맞아 자기 세뇌에 빠진다니까. 내가 듣고 싶은 말만 듣고 싶고 막 응?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겠냐고요. 여러분들 자산이 한번 봅시다. LG전자 LG전자 어딨니 왜 이렇게 멀어. 그래서 이 LG전자의 경우에도 그냥 막연하게 목표주가 설정하거나 그럴 수는 없는 거고요. 기본적인 펀드멘탈의 기준, 거기에 수급의 기준, 수급이 굉장히 강하게 들어왔었어요. 저 당시에 IT 전체적으로 삼성 SDI, 삼성전기, 또 LG이노텍까지 안 들어온 거는 LG 디스플레이만 안 들어왔어요. 근데 아까 그 말씀드린 고 양반들이 방송 나와서 한 양반들이 결국은 뭘 추천하냐면 IT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렇게 폭등 내린 다 나오는데 거기에서 말 같지도 않은 LG 디스플레이 추천을 해. 왜? 걔만 못 올랐거든. 근데 왜? 황금 대바닥 주래. 얼빠진 사람들이지. 응?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이런 거 이런 거 석별형 이런 거 이 방송화면 보실래요? 이 전서구형 방송화면 2018년 4월 24일 날 전서구형 떴습니다. 그 다음날 움직임 긍정적으로 한번 봅시다. 근데 긍정적으로 안 나오고 망청이 나왔어. 망청 편입합니다. 그러고 나서 석배령이 떠서 우린 전량차익 실현했습니다. 라고 4월 30일 날 얘기하자마자 그 다음날 어떻게 됩니까? 개파라 그냥. 분식회계. 이게 운으로만 딱 이렇게 움직임이 나올 거야? 아니지. 우리는 오히려 여기서 또 들어가서 또 수익을 내요. 왜? 우린 전량차익 실현했으니까 얼마나 좋아. 개파라 이후에 돌리는데 양봉 나올 때 막 따라붙어 또 수익 내고 또 수익 내고 또 수익 내고 방송 갖고 나와서 자랑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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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HLB고 LG전자 어디였어? LG전자 꼭 보여드릴 거야 오늘. 응? 그리고 이 중간중간에 보여드린 요거 이제 저 한미약품 이런 거 수익 못 냈을까 봐 우리가 한미약품에 대한 기술적 분석 개파락의 기준점 이거 30만 원까지 내려온다고 얘기했죠? 그대로 30만 원까지 내려왔습니다. 한미약품 SBS CNBC 방송화면이에요 이게. 욕 무지 먹었지. 제약바이오 설명하면서 나스닥 생명공학지수, 아멕스 생명공학지수, S&P 500 헬스케어 지수 갖고 지수 갖고 나와서 설명하는 전문가 단 한 명이라도 보셨어요? 단 한 명이라도? 단 한 명이라도? 맨 신라전 제가 추천했죠. 뭐 이런 혀 짧은 애들 그저 강연에 천만 원씩 내라고 하는 그 정신 나간 애들 그런 애들 나와서 마케팅하는 것만 보셨지. 그러면 안 된다고. 우리가 셀트리온 헬스케어 이런 거 수익 못 냈을까 봐. 2017년도에 다 들어갔단 말이에요. 엔소프트든 뭐든. 마지막으로 이제 LG전자 부분을 다시 보시고 이제 소양교육한다 생각하시고 앞으로는 진짜 내동매매하지 말고 투매하지 말고 차분차분 아주 천천히 가더라도 정석투자해서 정석투자라는 게 별거 없어요. 펀드멘탈이 뒷받침되는 종목군에서 비중을 설정을 하고 그리고 에코프로 같은 경우 1%잖아. 2200만 주짜리에요 얘가. 시가총액 7700억 8000억짜리입니다 16000원대부터 들어간 이런 종목도 1%씩 들어가요. 그만큼 주의하고 조심하시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16150원부터 들어왔단 말이야. 수급 다 확인하고 갭에 대한 목표주가 설정하고. LG전자 어딨니 너? 저 위에 있나 보다. 그죠? 이렇게 해서 LG화 또 LG전자 갭에 대한 교육이고 요쪽에 없나? 있을 텐데. 에코프로 삼성전자 여기 있다. LG전자 여기 있네. 여기 있고 월봉 문자가 없네. 문자를 좀 보여드리려고 그랬더니 그렇게 해서 요날이죠. 요날 여기 있네. 장중 공개방송 무료 추천. 아까 보신 121선에 꼬리 달고 절반을 돌리고 난 이후에 장대 양봉인데 뭐라 그랬어요? 수급이죠. 수급 아시겠어요? 수급 외국인 기관의 매수가 들어오니까 주가가 탄력을 받은 거죠. 그리고 시장이 9월달에 이게 뭐냐면 지정학적 리스크
그래 그때도 막 악을 쓰고 난리 났었어요. 어? 와우에서 그 돈 받고 시황 파는 양반. 윤정도한테 2003년도에 맨날 시황 좀 주세요. 원고 좀 주세요 하던 양반. 정신 이상한 것도 아니고 뜬금없이 이때 당시에 막 트럼프 대통령 욕을 하질 않나 방송에서. 정신 나간 거지. 그러더니 갑자기 무슨 뭐 북한의 미사일이 이번에는 달라요. 뭐가 어쩌고 엄한 소리하고 앉아있고. 핵실험보다 더 문제가 돼. 그렇게 문제가 되면 이때 영화가 강철비가 나왔거든요. 강철비. 그럼 영화 보면 되잖아. 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 미국 사람들 다 모이세요. 본토로 돌아갑니다. 한국 전쟁 납니다 하고. 그럼 금융시장이 열려요? 막연한 공포감을 부추겨서 한가위 연휴 내내 공포감 때문에 예? 마음 줄이게 하고 졸이게 하고 그 다음에 오히려 한가위 연휴 끝나고 나자마자 폭등 랠리가 나왔죠.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필두로 IT를 필두로 자 지금의 시장의 흐름을 이렇게 좀 긍정적으로 해석을 해서 놓고 보시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지금 벌써 10시 반인데 다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제는 그래서 어제 방송 원고 다 보여드린 거고 LG전자까지 그렇게 해서 지금의 흐름의 누적 수급의 범위 추이의 범위 전부 다 긍정적입니다. 오늘의 윗꼬리는 여러분들에게 상당히 좋은 아주 긍정적인 예? 아주 긍정적인 편입의 기준점을 다시 드린 거예요. 이 수급 범위의 흐름 꼭 놓고 보시고 해석하시고 실적 개선 폭에 대한 기준 거래대금의 기준 자 이렇게 하고 이제 자료 올려드리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예, 고생들 하셨고요. 내일부터 우리 VIP 방 회원님들도 조금 더 예? 조금 더 능동적으로 행복해 하시고 예전처럼 채팅도 자주 올리시고 이상한 쓸데없는 그 단타 종목 이런 데서 뭐 인생 한번 한방 이거 하지 마세요. 한방 안 하셔도 충분한 자산가들이시잖아요. 여러분들 방 안에 지금 무료방 듣고 계신 분들도 자산가분들이에요. 예? 아니 농담이 아니라 내 여유 자산을 투자할 수 있다라는 거는 자산가인 거지. 아니 지금 집 팔아서 매매하신 분 계시나? 아 몇몇 있어. 집 팔아서 매매하니까 그러니까 결론은 뭐예요? 내 집 한 거를 만회해 보려고 여러분들을 악용을 하려는 사람들이 발생된단 말이야. 어? 그런데 가서 위험한 종목 잘못 건드리셔서 낭패 보지 마시고 정석 투자, 정석 투자. 아시겠죠? 네. 고생들 하셨습니다. 고생하셨고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701109 가겠습니다. 701109. 이렇게 하시고 음악은 사랑한다 주현미 씨 곡 올려드리고 자료 올려드리고 저는 퇴장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예. 사랑한다 나라 오바. 여기 있다.